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화요일입니다. 네, 이슬이님 안녕하십니까? 제일 처음 스타트 끊으셨네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중민주주의를 향한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 오늘 하루하루도 오늘도 저희들 스태프들과 함께 진짜 열심히 성실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을 갖고 공감해 주시면 채팅방에 좀 좋은 글도 올려주시고요.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비판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여러분들 인사하시고요. 우리 뉴스 커멘터리에 한 식구 아니겠습니까? 채팅방에 들어오신 분들 인사하시고 서로 공감하시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서로 의견들 나눠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희 채팅방이 바로 공론장입니다. 네. 제가 들어오신 분들 다 읽어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일찍 들어오신 분들 구금노님, 네, 좆방이님, 신림동 체계바라님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대지님, 알로이님, 네, 정요한님, 김용일님, 네. 어둠 속에 한 줄기 비치다. 아유, 감사합니다. 밍님, 하하호호님, 인내처님, 너는 누구냐? 네, 한국말리 이경태님, K님, 어문숙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네, 유유님, 외로운 늑대님도 오랜만에 오신 것 같습니다. 보라님, 사랑디엔 이별님, 득골님, 조금주님, 안녕하십니까? 네, 구금모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프로그램 순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제가 코멘트 뉴스 여러분들에게 오늘 핵심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외신 전문 기자 성혜영 기자가 두 가지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모닝 컨설턴트 윤석열 대통령이 항상 꼴찌를 기록하는 참 소개하기도 창피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꼴찌 윤석열 대통령 꼴찌 조사하는 모닝 컨설턴트 조사. 자세하게 우리 성희영 기자가 실제로 외신을 접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로이터통신에 나온 내용인데요. 윤미향 의원에 대한 판결을 로이터통신에서 다뤘습니다. 어떻게 다뤘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잠시 뒤에 성희영 기자가 저희들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영의 월드클래스. 다음에 이재경의 시사청담 시간에는요, 이 영업사원 1호라고 명함까지 팠다 그러는데요. 그 명함 안 돌리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참, 나라 망신 시킬 것 같은데, 영업사원 1호, 네. 영업사원은 말이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업 못하고 마케팅 못하면은 아웃입니다. 네. 그 각오하시고 명함 파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네. 그 각오하시고 뛰십시오.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험난한 과정에 있습니다. 경제가 한 달이라도 더 버틸지 하여튼간에 더 두고 보겠습니다. 네. 이정현 시사청담에는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문제를 아마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법부의 문제점들, 법원과 검찰의 문제점들, 엘리트 사법 카르텔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이재경 박사가 시사청담 입장에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시는 분은 김승원 의원입니다. 민주당의 법률위원회 위원장인데요. 여러분 김승원 의원이라고 그러면은 작년에 재작년이죠.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언론 개혁에 앞장섰던 의원입니다. 그래서 언론한테 많이 찍혔어요. 한마디로요. 예. 언론 개혁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상당히 각종 매스컴에 나와서 이 언론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다가 찍혀버린 의원인데요. 언론한테. 그러나 꿋꿋하게 언론 개혁 입장을 갖고 있는 의원입니다. 지금 법률위원회 위원장인데요. 좀 궁금하죠, 우리가 특검법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우리 김성훈 의원한테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내용, 또 대장동 특검법 내용, 이 내용에 대해서 주로 우리 김성훈 의원에게 여쭤보도록 직접 스튜디오에 출연하십니다. 다음에 우리 기본소득당의 오준호 대표와 남영희 원장의 정치 파이터. 이 핵심 주제는 오늘 잡은 것은 저희들이 과연 야3당의 공조, 김건희 특검과 그리고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 야3당이 어떻게 공조할 것이냐. 정의당의 좀 이견,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 시각으로는 아마 조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오진호 대표와 남영희 부원장의 의견을 들어봐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 특검법에 대해서 야3당이 공조해서 나가야 이후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탄핵도 가능할 것입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정치 파이터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업사원 1호에 대해서 제가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마케팅, 한평생을 검사로 살아보신 분이 마케팅을 하실 줄 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자기는 명함까지 받습니다. 명함 있으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봉황 마이크도, 마크도 있네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네. 그러니까 따라갑니다. 추경호 부총리가 전 공무원의 영업사원화를 외쳤습니다. 많이 듣던 소리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공무원이 영업사원입니까? 하여튼 좀 이따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팔겠다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팔겠다는 건가요? 그렇진 않겠죠. 네. 이 대기업 상품을 마케팅하는 것이 영업사원, 공무원의 역할입니까? 수출만을 독려하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입니까? 공무원은 누굴 위해 존재하는가요? 대재벌 총수들을 위해 존재하는 건가요? 대기업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가요? 공무원이? 그들이 월급 주나요? 네. 갑자기 대한민국 공무원이 대기업 상품의 마케팅 부처 부서원으로 전락했습니다. 거기 장은 윤석열입니다. 네. 그 데스크는 아마 추경호 같습니다. 자, 하여튼 대통령부터 공무원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한다. 월급은 누가 준다고요? 이재용이 줍니까? SK 회장이 줍니까?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이들은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종복입니다. 종복.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모든 산하의 우리 공무원들, 별정직 공무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내는 세금을 갖고 그들은 먹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생산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굶어 죽습니다. 월급 받아 먹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기원전 세기부터 바로 이런 정치 지배자들은 국민의 종복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바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이들은 뛰고 달려야 됩니다.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뛰고 달리지 않으면 국민의 이익을 해치게 되면 이들은 바로 해고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탄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장관도 마찬가지죠. 이상민 지금 장관 아니죠? 이상민 전 장관 지금 장관이라 불러야 되나요? 하여튼 헌재 판결은 안 났으니까 그가 국민을 이익을 위해서 뛴 것이 아니라 이태원 참사의 어린 넋들의 희생을 기리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집권의 세력을 이익을 위해서 뛰었기 때문에 바로 국회에서 탄핵당한 것입니다. 그들은 종복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 위에 지배하려고 군림하려고 하는 지배자들 뿐입니다. 자,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과연 대한민국이란 말의 어원을 좀 아시나요? 대한민국이란 말은요, 조금만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요. 구한말에 우리 세간에 백성들 사이에서 널리 퍼졌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구한말에 각종 신문들이 많았는데 뭐 대한매일신보라든가 여기에 대한민국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뜻은 뭐냐? 민국, 백성의 나라라는 겁니다. 대한, 사만 지난 사만. 그걸 대안이라고 그러고요. 민국 바로 백성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월드컵 축구 나갔을 때 우리가 다 외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바로 백성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 이러한 소중한 우리의 역사적 전통, 국민적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백성들을 위해서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업 마케팅을 위해서 뛰지 마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 이란 용어 함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 뜻의 의미도 좀 정확히 새기고 사용하세요. 네. 윤석열 시대의 대한민국이 대한 기업국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네. 이런 수치스러운 시대에 우리 국민이 살고 있다. 우리의 자존심. 오랫동안 우리의 자존심이었던 대한민국 더럽히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나라 경제라도 좀 잘 챙겨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추락곡선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추락할지 모르겠습니다. 2월 들어서요. 무역적자가 규모가 50억 달러입니다. 여러분. 수치상으로 얘기하면 잘 여러분 감이 안 오시겠죠. 이거 엄청난 숫자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매달 이어진 무역적자 행진이 1년째, 11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1995년 5월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수출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수입이 훨씬 많은 것이죠. 자, 영업사원 뭐 하십니까, 지금? 네? 영업사원, 오늘 우리 정병곤 기자가 또 이제 출근 시간 체크하러 나갔는데, 영업사원은 일찍 나와야죠.
공무원들 출근 시간 9시인 줄 아십니까? 대개 8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서 회의하고 스타트합니다. 9시쯤 나와서 어떤 때는 9시 45분 그 전날 밤에 무엇을 하시는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출근 시간부터 좀 지키십시오. 오늘도 오늘 아침에 우리 정병건 기자가 체크하러 좀 나갔습니다. 몇 시에 출근하는지. 지난해 3월부터 매달 이어진 무역 적자 행진이 1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 우리 반도체 수출에 가장 중요하죠. 40.7% 감소했습니다. 영업사원 뭐 하십니까 도대체. 뛰세요. 반도체 상품 팔려고. 외교 무대에 나가보세요 한번. 무선통신기기 마이너스 8.3%. 가전제품 마이너스 32.9%입니다. 컴퓨터 주변기기 45.6%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예년 대비해서 말입니다. 이런데 명함 파왔고 나는 영업사원이다. 이렇게 한가한 명함 노름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중국 가장 문제죠.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액도 13.4%가 감소했습니다. 8개월째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 안 보시나요? 대통령실에 계신 분들? 대만은 22.8%, 홍콩도 42.8%의 교역량이 줄었습니다. 1년째 무역 적자 기록하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가만 놔둬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대한민국 영업사원이라고 명함 팠는데. 해고시켜야 정상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업사원이 못하는데 말이죠. 네. 영업 무능 방해사원. 우리 대통령 윤석열이다. 이렇게 명명하고 오늘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다음 성혜영의 월드클래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성혜영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도국의 성혜영. 네, 성혜영 기자. 네, 보도국의 예, 성혜영 기자입니다. 스튜디오 오디오가 잘 안 들리네요. 정 PD님. 네. 자, 성혜영 기자. 네, 보도국의 오늘 어떤 소식을 전해 주실 건가요? 네. 네, 첫 번째 소식은 세계 22개국 정상들의 지지율을 매주 발표하는 모닝컨설트 조사 결과인데요. 네. 첫 번째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2월 1일부터 7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지난주보다 한 단계 하락한 22위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긍정평가는 22%, 모름 또는 무응답은 7%, 부정평가는 71%였습니다. 네. 지난주와 비교해보면 1월 26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은 긍정평가 23%, 무응답 비율 9%, 부정평가 68%로 21위를 기록했었습니다. 네. 네, 긍정평가는 1% 하락하였고 모름 또는 무응답은 2% 증가했는데 이제 부정평가는 3% 증가했습니다. 네, 난방비 폭탄 등 지속된 민생 파탄에 최근 곽상도 아들 50억 무죄 등의 사법 판결이 국민들의 부정적인 민심을 자극해서 부정평가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적인 여론조사 기관인 모닝컨설턴트에서 꼴찌에서 좀 벗어난 적이 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네, 거의 없는 것으로. 거의 없는 것 같죠? 네. 참 모닝컨설턴트 여론조사하는데 재미없겠습니다. 이 꼴찌가 좀 바뀌고 말이죠. 네?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해야 되는데 항상 꼴찌를 기록하니. 근데 이 모닝컨설턴트를 세계의 경영자들이 그죠? 네. 상당히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 영업사원 1호 하시는 분이 이렇게 맨날 꼴찌 해왔고 우리나라 상품, 우리나라 한국 경제가 만들어낸 대무역 상품의 신뢰도가 계속 하락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이 듭니다. 자, 다음 소식 또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모닝컨설턴트. 아, 네. 모닝컨설턴트는 여기까지고요. 아, 예. 네, 다음 소식 말씀드릴 텐데요. 네. 네, 다음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윤미향 판결을 다룬 이 로이터 통신의 기사입니다. 네. 네, South Korea Cross Convicts Convert Women Activists of Embezzling Donations. 네. 네, 한국 법원의 위안부 활동가에게 이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네, 한국에서도 이미 보도된 것처럼 검찰 기소 혐의 8개 중에서 7개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보조금 관리법 및 기부금 분법 위반 등에 대한 혐의 1억 35만 원 중에서 1,700만 원만 인정이 됐으며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네. 네, 윤미향 의원이 활동했던 단체는 일반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사용되었어야 한다.
한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이제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 정대회 활동과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네. 그동안 윤미향 의원이 언론에 마녀 재판을 당한 기부금품 모집 사용 위반, 업무상 배임 등 7개 혐의에 대해서도 이제 무죄를 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윤미향 의원은 이 논란을 일으킨 사실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찰의 불합리한 수사에 대해 무죄가 입증되었고 무리한 기소였던 것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또한 로이터통신은 이번 사건으로 이 한국의 위안부 활동이 위축될 것을 우려한다는 내용도 함께 전달했는데요. 네, 참고로 윤미향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 이 후원금 횡령 부분은 영수증 분실로 입증이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로이터통신에서도 윤미향 의원에 대한 이 재판, 검찰의 마녀사냥으로 한국의 위안부 활동이 위축될 것을 우려한다. 이런 얘기도 기사에 넣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결국은 정의연 활동을 상당히 오랫동안 해왔던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검찰의 마녀사냥, 법원이 다행히 무죄 판결로 했기 때문에 다시 이 한국의 위안부 문제라든가 정의연 활동이 좀 활발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소식. 마무리 됐나요?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성 기자. 네, 다음 주에도 성혜영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저 이재경의 시사청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경 박사님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오늘 이 어디서 뭐 예. 좋은 데서 구매하신 아, 거예요? 아 예, 예. 예, 제가 오늘 또 약간 엘리트 뭐 이런 비판이 좀 있는데 그래서 입은 건 아니고요. 네. 사실 제가 겨울 자켓, 여름 자켓 한 해씩 가지고 버티는데 아, 그래요? 예, 오늘 좀 사고가 나가지고 네. 예, 겨울 자켓이 오늘 좀 휴가 중입니다 지금.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세탁소 가신 거예요? 아, 뭐 어떤 예, 뭐 상황이 조금 아, 네. 어머니 가져가신 거 아니에요? 아, 예, 예. 아 그래요. 어디 찾아와야 되는데 아, 예. 예, 아, 예.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그 예. 보기 좋습니다. 아유, 예. 아, 예. 우리 영업사원 1호 명함 좀 예. 보셨어요?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영업사원 1호 명함. 예.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어떤 말이요? 정치인들이 네. 시장을 잡고 가잖아요. 그렇죠. 전통시장 가죠. 예. 시장 잡고 가는 떡볶이도 이유가 떡볶이도 사 먹고, 어묵도 사 먹고. 예. 하는 이유가 이제 이미지도 좋고. 그럼 시장 가면 일단 다 환영은 해준다. 그러니까 뒤에 가서 뭐라고 할지언정 예. 앞에서 상인들이 박수는 쳐주고 환영은 해준다 그래서. 예. 시장 가면 좋대요. 네, 약간은 이게 그런 상황이 저는 좀 연상되더라고요. 아 이거 예, 보시면서 이제 국내 문제가 지금 잘 안 풀리고 있고 잘 안 되잖아요. 계속 네. 너무 많은 문제들이 네, 있는데 네. 이럴 때 사실 해외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도 얼마나 해외 자주 나가죠. 자주 갔습니다. 맞아요. 예, 예. 이게 뭐냐면 해외는 일단 나가면 빚도 나고, 그렇지. 환영도 받고, 그렇지. 뭐 이런 점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더 이런 좀 해외 나가는 것들을 네. 좀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했는데 다보스 포럼 가 갖고 자기가 무슨 우리나라 대기업의 영업사원이라고 그랬죠. 예예예. 예, 예. 근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거는 뭐 이번 정권만이 아니에요. 과거 정권에서도 다 네. 뒤늦게 나온 보도들을 보면 뭐 투자 유치 몇백억 달러 했다는 맞아. 게 알고 보면 다 양해각서. 네. MOU. 잘할 수 뭐. 해줄 수 있으면 해줄게 나중에. 그렇지, 지금은 아니야. 그렇지. 예, 이런 게 대부분인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죄송합니다만 좀 빚 좋은 개살구일 수 있고 좀 뭐 어디 뭐 하긴 뭐 정치인인데 예, 정치인이 뭐 자기를 홍보 광고하는 걸 뭐라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약간 그렇게 눈에 띄는 이렇게 뭐 그런 건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가 뭐 지금 추락을 멈추지 않고 있는 데 말이야. 그러니까 이 그래서 영업사원이 잘 못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큰 일인데 네. 예 지금 보면. 네.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잖아요.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든 무역으로 무역 기반의 이제 성장을 해왔던 이런 나라들의 특징을 보면 이제 수입과 네. 수출 문제를 다 봐야 되는데 반도체 수출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맞습니다. 게 하나 있고 네. 또 이제 중국 수출이 안 되고 맞습니다. 있다는 게 하나 있고 예. 근데 또 하나 숨어 있는 게 뭐냐면 뭡니까? 그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서 이게 석유, 석탄, 네, 네, 뭐 네. 가스 이 영역에서 또 막대한 무역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지금의 이제 문제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 문제들을 놓고 보면 그러니까 과거에 어느 정부가 뭐 중국이 예뻐서
중국한테 뭐 중국하고 잘 지내려고 했던 게 아니죠, 사실은. 뭐 근데 이 중국하고 미국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 97년도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 경제가 이 IMF를 벗어났던 가장 큰 힘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얻었던 막대한 무역 흑자였거든요. 그때 DJ 시대 때 이걸 잘 활용했어요, 아주. 기억나시지만 중국은요. 또 노골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저쪽도 이렇게. 그러니까 주고받음이 명확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뭔가 무역적으로 뭐 뭔가 좀 문제 제기를 하면 뭐 마늘 파동 과거 기억나시겠지만 뭐 야 수출하지 마. 지금 한국으로 수출하지 마. 한국 거 수입하지 마. 네. 우리 과거에 왜 한류 열풍 불 때도 중국이 딱 문 닫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지금 너무 이렇게 무슨 과거에 한미동맹, 자유주의 동맹으로만 자꾸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가치 있는데. 가치동맹으로 가면서. 그렇죠. 이게 저 기억납니다만 김대중 정부 시대에 미국과 중국 관계를 잘 활용해왔고 우리가 사실상 IMF 극복해내고 그렇죠. 수출을 진작시키고 대중 수출액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무역 적자가 아니었던 거죠. 예. IMF 시대에는 그렇죠. 그 수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가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끌어올렸던 것인데 지금 뭐 거꾸로 가고 있는 그럼요. 거죠. 안보 때문에도 그렇고 평화 때문에도 그렇고 맞습니다. 경제 때문에도 그렇고 그리고 한 번 더 평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잘 조율해야 되는 게 있고 눈도 떠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자꾸 원자력 얘기하시잖아요. 예. 원자력.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원자력이요. 원자력을 하려면 농축 우라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전량 수입이에요. 어디서 수입하나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러시아에서 33% 하고 있어요. 그래요? 3분의 1. 근데 심지어 러시아는 우리 있는 3분의 1이잖아요. 네. 전 세계에서 우라늄 관련해서는 러시아가 거의 탑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조차도 다른 거 왜 전쟁 때문에 러시아를 다 이렇게 막았잖아요. 네. 우라늄만큼 못 막았어요. 왜냐하면 미국도 수입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런 얘기를 막 우리가 굳이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네. 원유, 가스 뭐 이것만이 아니라 저희는 원자력 발전을 하려도 우라늄을 외국에서 들여와야 되는 나라라는 거. 그리고 그 우라늄이 심지어 러시아 좀 더 들여다보게 중국도 나오더라고요. 이런 데가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러시아의 관계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만만하게 보면 그럼 러시아에서 중국에서 우라늄 수출 한국에 하지 마. 그럼 완전 못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에너지 전쟁인데. 예. 지금 에너지 전쟁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열심히 저희가 원료 사다가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떼서 수출하는 해봐야 이 앞에 수입 자체를 제대로 문제를 풀지 못하면 이 고 에너지를 그냥 그대로 수입하는 구조로 가게 되면 우리는 그런 거 이제 신나게 일은 했는데 주머니 남는 건 별로 없어. 아니 근데 왜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무지한 것인지 이러한 세계 각국이 이러한 거미줄처럼 네트워크처럼 얽혀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렇죠. 이런 중요한 사실을 왜 외면하면서 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진짜. 예. 그러니까 외면을 하신 건지 잘 모르는 것인 건지는 뭐 예 그렇긴 한데 반도체 수출 안 되는 것도 심각해요. 저희가 대부분 과거에 경제 위기 들어갈 때 반도체부터 이제 수출이 좀 안 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거 살펴보니까 거의 지난 20년간 한 20년간이죠. 저희가 계속 수출해서 우위를 점했던 시장에서 여전히 저희가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아시지만 과거에 무슨 말매의 눈물 이런 거 기억나시죠? 뭐 스웨덴이 우리한테 왜 조선소 이 크레인 뭐 1달러에 팔고 저희가 이게 언제까지나 이걸 계속 강국이 될 수는 없거든요. 언젠가는 후발국한테 뺏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그래서 IT로 간 거고 4차 산업혁명 해야 되는 거고 뭐 이런 것들 AI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별로 변화가 없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문제도 그렇고 이런 산업 정책의 문제도 그렇고 언제까지 반도체 20%입니다. 수출의 20%를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너무 의존도가 높아요. 하여튼 아 오늘 경제 얘기 너무 많이 하면 경제 얘기는 다음 주에 한번 종합판으로 알겠습니다. 경제 얘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것이 서민 경제와 생활 경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금 박사님이 또 내가 너무 많은 거 항상 주문하는 예. 오늘은 이 3원부 문제인데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먼저 그 프레드 로델의 말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먼저 화면을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주받으리라 너의 법률가들이여. 아유 뭐 읽으시겠습니까? 너무나 말이 좋더라고요. 부족 시대에는 주술사가 있었다. 중세에는 성직자가 있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법률가가 있다.
어느 시대나 자신들이 갈고 닦은 특수한 지식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기술적 수법에 뻔뻔하고 그럴듯한 말장난을 첨가해서 인간 사회의 우두머리로 군림하던 영특한 무리들이 있었다. 영특한 무리? 예, 어느 시대나 그 직업적 속임수가 문외한들에게 발각되지 않게 숨기고 당대의 문명사회를 자기들의 방식대로 운영하던 사이비 지성의 독재체제가 존재했다. 예, 아우, 저는 뭐 이 네. 문구 발견하고 네. 어떻게 발견하셨어요? 약간 전율이 아유, 예, 뭐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저주받으리라 너의 법률가. 예, 아유, 제목도 얼마나 이렇게 아. 예, 이제 오랫동안 그 이건 뭐 저희가 아니잖아요. 서양인데 예. 서양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이렇게 법률가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인식이 이렇게 좋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잘하든 잘못하든 법률가라고 하는 자리가 이렇게 비판을 받기가 쉬운 자리. 이 말은 바꿔 말씀드리면 네. 그만큼 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정말 자기 성찰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는 자리. 근데 지금 오늘날 이 로데이라는 이분의 말씀이 오늘날 한국의 사법부 검찰을 설명할 때 진짜 얼마나 맞아떨어지고 있습니까? 이거 부인하시는 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예. 개인적으로 기분 나빠요. 예. 왜 우리 국민이 한 일을 예. 그들 몇 사람들이 예. 뭐 좋은 대학 나갔다고 그쵸. 고시 봤다고. 맞습니다. 사실 사법고시라는 게 뭐 어떤 분은 구수까지 했죠. 예예예. 네. 예, 예. 암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뭐 사법고시는 준비는 안 해봤습니다. 예. 네. 암기하는 건데 예. 그 저런 사람들이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만은 예. 왜 우리의 모든 국민의 행위와 예. 생활에 대해서 그들만이 판단합니까? 맞습니다. 저는 이거부터 기분 나빠요. 예. 아니 삼권분립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저희가 이제 입법, 사법, 행정인데 입법이나 행정 영역에서는 네. 국민들의 참여, 시민들의 참여가 많이 열렸어요. 그렇죠. 예. 지금 뭐 행정에서 조금 잘못하면 뭐 민원,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 다양한 형태로 예를 들면 문제제기 할 수 있고요. 네. 입법부도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국회의원들 자체가 지역 국민들 그럼... 신경 써야 되고, 예, 국회의원들께서 국회에 오시면 좋지만, 아우 지역구 가면 완전히 그냥 완전히 쫄이 예. 된다고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런데 유일하게 민주화가 됐지만 아직까지 성역으로 남아 있는 이게 사법부.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보니까 예. 사실은 민주화하면서 이후 거의 YS 정부 때부터 김영삼 정부 때부터 거의 계속 개혁 시도를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의 개혁의 역사가 한 30년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실패했다. 왜 실패했냐를 잘 보니까 아, 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기분 나쁘니까 야 우리도 참여할래. 우리가 보니까 니네 판단이 니네가 옛날에는 뭐 좋은 대학교는 갔고 네. 어려운 시험은 네. 통과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니까 재판 이상해. 네. 아니 내가 뭐 잘못한 것도 별로 없는데 조사 받으러 갔더니만 막 책상 쾅쾅 내리치고 막 예를 들면 뭐 옛날처럼 고문은 안 하지만 뭔가 이런 문제 제기를 좀 하면서 예. 우리가 직접 좀 사법부도 이제 우리가 좀 껴야 되겠어. 끼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조금 예를 들면 역할을 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네. 이게 다 도루묵이 되겠구나. 사실 문재인 정부 때 강하게 사법개혁을 추진했고 맞습니다. 찾아보니까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DJ 때도 엄청나게 강하게 예. 추진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 이게 다 실패한 이유를 살펴보니까 왜 실패한 거예요? 결국은 얼마나 국민들이 참여하느냐, 국민들에게 역할을 주느냐. 이거는 단순히 제도 개혁하는 그 차원만이 아니라요. 재판 예. 과정에서도 예를 들면 인사권, 검찰과 예를 들면 사법부의 어떤 인사권이라든지 네. 대법원을 다양화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적인 전반적인 사법과 검찰 영역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엘리트주의가 완고한 그 성처럼. 네.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 책에 뭐 불멸의 신성가족이라는 그런 책이 있을 정도로. 이 불멸의 신성가족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신성가족이라는 표현을 딱 느껴지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쉽게 외부에서 범접할 수 없는 자기들만의 이런 어떤 가족. 옛날 막스가 홀리 패밀리라고 하던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 개념을 이제 빌려온 건데 예, 예. 저희는 뭐 막스까지 얘기 안 해도 예. 이게 저희 국내 나와 있는 출간되어 있는 또 책 제목이기도 하거든요. 네, 자기네들끼리 또 하나의 가족을 이루고 피는 안 섞였지만 네. 그리고 거기에 또 뭐냐면 아, 우리는 엘리트야. 우리끼리. 우린 무조건 맞아. 우리끼리는 야, 우리끼리 하는 건 잘못이 아니야.
뭐 이런 것들을 한다든지 예.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또 아시겠지만 이 법조계라고 하는 영역에서 보니까 평판이 되게 사실 우리 세상이 다 평판 중요한데 맞습니다. 특히 예. 이제 여기도 나름의 하나의 이제 시장이라고 놓고 봤을 때 평판이 되게 중요한 시장이더라고요. 네. 그래야 나중에 나가서 정관료도 받을 수 그렇지, 있고 그렇지. 예, 로펌에 가서도 어. 좋은 내가 판사 검사할 때 좀 봐줘야지 약간. 예, 이런 것들이 또 돼야 되니까 이게 맞물리면서 우리끼리는 괜찮아 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게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곽상도 50억 여기 검사잖아. 예를 들면 뭐 김만배 녹취록 이런 거 보면 나오잖아요. 네. 다 결국은 법조 출입기자. 그러니까 이제 이 가족이 넓어지는 거죠. 본인들끼리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판사, 네. 검사, 변호사만 있는 게 아니라 언론인들까지도 좀 포함하는 방식으로 네. 해가지고 얘도 이제 가족을 이루고 자기들끼리 이제 사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네. 이제 독점한 거죠. 독과점한 거죠. 하여튼 이것이 나타난 게 지금의 우리 윤석열 정권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정점이라고 저희는 이제 보는 정점이죠. 거죠. 예, 보면 과거에 사법부는 지금은 법원이고 네. 검찰은 기본적으로 행정부에 소속돼 있는 네. 거니까 이 두 기관을 보면 결국은 독재 정권일 때는 네. 죄송합니다만 이런 표현 기분 나쁘시겠지만 네. 뭐 역사적 평가는 독재 정권의 신여였다. 그렇죠. 그럼요. 예. 그때 검찰들 글쎄 힘 없었어요. 예. 그 남양동의 치안본부가 최고였어요. 예.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예. 그럼 까라면 까는 거야 그렇죠. 그냥. 예. 판사들. 야, 이 판결해. 그렇죠. 그럼 유죄 그냥 집시법이니 유죄 그렇죠. 내렸다고. 예. 그러니까 경찰, 중앙정보부, 안기부 이런 이제 이들이 주도하고 네. 결국은 이제 사법부와 검찰은 그걸 그냥 따라서 하는. 근데 그리고 언론은 받아쓰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예요? 설령 그랬을지언정 한 번도 중앙정보부나 안기부가 법관들 그러네. 하고 검사들을 데려가서 때리고 고문한 적이 없대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러니까 그렇게 피해 나가는 거죠. 아, 우리는 직접 잘못이 없어. 우리도 옛날에 다 시킨 대로 했을 뿐이야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이분들이 실제로 독재 정권에 한번 제대로 맞선 적이 없다. 그나마 사법부 법관들은 과거에 사법 파동이라고 그런 게 있었죠. 예. 조금 이제 저항의 역사가 있지만 네. 검찰은 정말 없었다. 근데 최종 네. 재판의 판결은 누가 합니까? 판사가 그렇죠. 검사가 하는 게 아니라 판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역사학자가 쓴 글에 보니까 예. 이 고문받은 이 민주화운동 하시던 분 또는 간첩 누명 쓴 분들이 재판장에 나가서 그전에 말을 못하니까 네. 고문받았다라고 막 말을 하고 외쳤대요. 네. 근데 어느 판사도 바지 한번 걷어보라고 한 적이 없대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네. 오로지 그 쉽게 말하면 피의자라고 해야 되나요? 예, 오로지 그 증언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증거로 쓸 수가 없다. 그래서 고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할 수 없다. 지금은 뭐 야당 대표를 지금 수사할 때는 온통 증언밖에 없던데 네. 그 당시에는 증언만 가지고는 안 된다. 고문을 받았다고 이렇게 절주를 하고 왜 고문 받은 사람이 딱 드러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저는 뭐 상상도 안 돼요 사실은. 네, 네. 과거에도 고문 후유증 뭐 돌아가신 김근태 네. 전 의원 이런 분들 보면은 진짜 보이잖아요. 고문 그럼요, 받으면 그럼요. 얼마나 사람이 막 이게 좀 안 좋아지는지. 그런데 훤히 보였을 텐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과거에 그러다가 민주화 되니까. 네. 이제는. 예. 민주화 되니까 갑자기 군인도 빠지고. 예, 그리고 뭐 저 중앙정부 안기부도 빠지고 경찰도 많이 민주화. 경찰은 많이 뭐 민주화됐죠. 예, 87년 이후에 경찰은 많이 사실은 네. 무너졌죠. 그러면서 네. 이제 사법부와 검찰, 특히 검찰이 이제 점점 권력의 중심. 그러니까 민주화되지 않은 거의 유일한 한국 사회 집단은 남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권력의 신여에서 소위 말하는 정치 검찰. 그래서 이제 정치인과 거래하는. 이제 검찰 공화국. 예. 그리고 또 여기에 또 우리 신자유주의나 이런 것들이 다 밀려오면서 삼성 장학생들. 과거에 떡값. 검사. 예. 그다음에 이제 나가서 잘 봐주고 또 나가야 또. 그렇지. 예. 거기에는 제 생각엔 예. 대형 로펌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대형 로펌들이 이제 맞습니다. 청담동 술집은 예. 아니라 그러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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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대형 로펌 그렇죠. 변호사들이 딱 예. 포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나갔다가 맞습니다. 들어왔다가 예. 진출했다가 예. 들어왔다가 그렇죠. 딱 대형 로펌에 착각하고 예. 있고 그 로펌에 딱 있다가 또 어떻게 또 정부에서 불러주면 정권교체돼서 갑자기 고위직으로 갔다가 예를 들면 뭐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분들이 그렇죠. 지금 그런 케이스죠. 예. 그렇게 하면서 네. 결국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뭐 입법 사법 행정 삼권 분립이라고 얘기하지만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사법부 독재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행정부에 온통 사법부 출신들, 판사, 검사 출신들이 지금 대거 들어가 있는 거죠. 상장에 탄핵당한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도 이상민 판사 출신이죠. 그렇죠. 뭐 법무부 장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하신 대형 로펌에 그냥 정통 관료였을지언정 예. 대형 로펌의 고문으로 있다가 국무총리가 돼서 오셔요. 그럼 이런 분들도 결국은 알고 보면 다 그 사법의 그 논리라든지 이런 것들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입법부 말할 거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무진장 진출이었어요. 예, 국회의원은 그놈의 그 유명한 아 제가 표현 죄송합니다. 율사 출신이라고 말하는 애매하게 표현하지만 어디 법대 출신? 예, 결국은 전부 다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으로 구성돼 있는 그러니까 법에 기반돼 있는. 그러니까 이분들 물론 개별적인 성향도 다르고 정책 입장도 다르고 좀 진보적이고 보수적인. 뭐 술도 잘 먹고 예, 골프도 잘 치고 뭐 이런 차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매번 뉴스를 보죠. 누구랑 누구랑 무슨 사법연수원 뭐 동기래더라. 이번에도 뭐 헌법재판관이 뭐 그죠, 윤석열 예, 뭐 동기래더라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과연 신성 가족인데 또는 신성 가족이 맛을 봤던 분들인데 이런 것들을 그렇지. 제대로 사법부 개혁을 하고 거절을 할 수 있겠나? 그러니까 입법부도 이 법 출신들, 사법 출신들이 잔뜩 지금 대통령이 서울법대 출신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구수해왔고 하여튼간에 뭐 검사검에 됐고 그다음에 김명수 대법원장도 서울법대 그렇죠. 출신이죠. 그리고 헌법재판소장이 누구죠? 그 양반도 서울법대 출신. 예. 그리고 지금 대법원장. 예예. 김명수 의원. 예. 그리고 국회의장. 예예예. 예. 김진표. 김진표도 서울법대 출신. 예. 서울법대 출신들이 예, 예, 예. 우리의 3부 요인을 장악하고 있는. 예. 그렇죠. 무서운 얘기죠. 예. 그렇지.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래도 말이죠. 예. 노무현 문재인 DJ 때는 대학도 예. 안 나오면서 대통령이라고 했으니까 예. 이게 달라지는데. 그렇죠. 이 완전히 서울법대 출신들이 3부 요인을 잡았고 맞습니다.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예. 사법 칼들이 포진해 있고 예. 밖에는 또 로펌이 워낙 커졌어. 예. 예, 이런 구조다 보니까 네. 사법개혁을 입법부가 할래도 어렵고 왜냐하면 예. 입법부가 할래도 네. 알아서 아, 이런 건 안 돼.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안에서 자체에 좀 저항력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공수처 때도 그렇게 반대가 많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물론 뭐 공수처를 들여다보면 또 좀 더 네. 여러 논리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뭔가 개혁적인 정책들을 하려고 했을 때 소위 말하는 그 율사 출신이라고 하는 법 기반의 어떤 사법 기반의 어떤 이 의원들이 반대하고 막 본인들이 예를 들면 그 문제 있다라고 느꼈으면 네. 제대로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국민 참여 이런 얘기가 들어보셨어요? 사법개혁할 때 국민참여는?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그래도 조금 한 거지. 예, 조금 그래도 그 당시에 뭐 노동계라든지 시민사회 쪽 출신들을 좀 그 위원회에 참여시키는 방식들을 해서 하긴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하려고 그랬는데 워낙 뭐 스타일도 좀 그랬지만 예, 예, 개인적인 스타일이고 본질적인 예. 거는 기득권 개혁을 하려고 그랬지만 예. 벽에 부딪혀갖고 예. 좌절한 거라고 보여줘. 보여진다고 그렇죠. 하죠. 그리고 보여줘. 결국은 죄송합니다만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것도 결국 알고 그럼요. 보면 그렇게 된 거죠. 그럼요. 예, 그렇게 해서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강하게 하려고 했는데 네. 보니까 이것들을 너무 좀 자체적으로 좀 하지 않을까 또는 좋은 사람이 맡으면 당시에 어떻게 됐건 뭐 윤석열 좀 그런 윤석열 검사가 그렇죠. 맡으면 김명수 우리 상대적으로 여기는 주주대법관은 아니었으니까 이런 춘천지법원장 하던 분이 맡으면 좀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좀 순진한 생각이었던 거죠. 이게 뭐냐면. 당사자들끼리는 중인이 제머리 못 깎는다 그러고 보니까 재판 격언에도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어떤 게 있어요?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 근데 이거를 셀프 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개혁이 안 되는 거죠. 네. 저항을 할 뿐만 아니라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이게 개혁이야. 아니 개혁했는데 왜 아직도 전관예우가 있고요. 곽상도 50억이 왜 아직도 무죄야. 예, 30년간 개혁을 했대는데. 아니 법률이라는 게 상식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렇죠. 그 자기 아들한테 그 받은 게 그게 예. 뇌물이 아니라고 그 신성한 법정에서 얘기하시는 그 재판장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법기술자 법꾸라지란 말들이 나오는 건데 아까 그 로델 그래도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뻔뻔하고 말장난을 첨가하고 속임수를 이렇게 한다. 그냥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이 국민참여재판으로 갔으면 이게 무죄가 나왔겠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저는 진짜로 많이 느꼈던 게 아까도 그 말씀드렸지만 네. 이 전반적인 개혁, 뭐 제도를 네. 어떻게 바꾸고 뭐 이런 것들에도 국민들이 참여해야 되지만 앞으로 재판, 특히 고위층 비리, 권력부패 뭐 이런 문제들은 국민참여재판으로 무조건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검사가 이걸 기소할지 말지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도 무조건 고위층
예를 들면 특히 이제 현 권력, 현재 이런 권력과 연관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기소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줄 일이 아니라 이런 게 필요하다. 그리고서 그걸 결국 국민참여재판으로 해서 국민이 판단하게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이거는 쉽게 달라질 것 같지가 않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나마 이제 선진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는 배심원 제도가 그렇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사실상 그런 거 일종이라고 그게 결국은 예, 국민참여재판의 예. 어떤 하나의 형태인 거죠. 네. 근데 지금 국민참여재판은 검사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금은 거의 예, 뭐 그렇죠. 예. 뭐 그 받아들여야지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몇 가지. 그러니까 지금은 확 열려 있진 않고요. 뭐 몇 가지 조건이 이제 충족돼야지 네, 가능한 건데 네. 이런 방식으로 가면은 안 되겠다. 아예 권력 고위층 이런 문제는 국민참여재판으로 가요. 아까 이제 이재용 박사님이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만 예. 이제 사법 독재, 사법 카르텔들이 형성되면서 예. 거기도 대형 로펌이 있고 그렇죠. 이들이 정관계에 진출하면서 예. 네트워크 형성되고 또 특수 대학들, 예. 뭐 우리나라 무슨 뭐 잘 나간 대학 스카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 대학들 중심으로 이게 형성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신분제 사회로 되어 있는 예. 거기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민주화 이후에 예. 이들이 사법 독립화를 외치면서 예. 재벌과 자본과 결탁했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민주화인데 사법부의 민주화는 외치지가 않고 사법부의 독립을 외쳤어요. 이게 시대가 지금 검찰의 독립. 예. 어, 그 외친 예. 사람이 대통령 됐잖아요. 그런데 예. 이제 제가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이거는 과거에 독재 시대 때 외쳤었어야죠. 권위주의 독재 시절에 외쳤어야죠. 그 시절에는 입 다물고 있다가 뭐. 민주화가 돼서 지금 사실상 어느 정도 이런 문제들 지금 정치 권력이 예를 들면 어느 정치인이 검찰에 전화해서 부탁하기가 이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운 시대가 그냥 가지. 됐어요. 예. 지금은 뭐 감히 어떻게 검찰한테 민원을 해. 예. 지금 눈치 보느라고 말도 못하는 그럼. 국회의원들인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독립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어불성설이고 또 그렇게 독립 외치니까 한 게 네. 사법농단 기억나시죠? 양승태. 예. 재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원하는 거 줘. 우리도 니네 원하는 재판 해줄게. 거래한 거 아니에요? 예. 이런 식으로 하고. 정치 권력과 거래한 예. 거지. 독립하겠다고 얘기하면 아니 독립했으면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며요. 네. 그러면 자유민주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법부 안에를. 근데 마음에 안 들어. 무슨 뭐 무슨 인권법, 무리법 연구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네. 다 사찰. 쟤 뭐 하는지 다 적어. 뭐 사찰만 하는 게 아니라 더 교묘하게 야 저 중에서 조금 좀 시끄러울 것 같은 애들은 좀 좋은 자리 줘가지고 예를 들면 예. 뭐 포섭해.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협잡. 그게 이제 배송한테 이게 머리가 좋아서 이런 걸 더 잘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거야. 독립이라는 것 자체도 민주화 이전에 얘기했어야 될 거고 그렇지. 지금 설령 오케이 독립을 얘기한다고 해도 그러면 그걸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맨날 보면 그 인사 문제가 내부로 시끄럽고 결국은 대법원장 또는 이쪽은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뭐 네. 예를 들면 판검사들을 찍어내리고 막 사찰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뭐 독립이 왜 필요한 겁니까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봤을 때도 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여간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개념은 또 말이 안 되는 게 외부에서 뭔가 재판에 개입하려고 할 때. 그렇지. 그럴 때 독립을 외치는 거지. 자기네끼리. 그냥 우리끼리 할래요라고 하는 독립은 아까 월급 얘기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월급 예. 어디서 받으세요? 예. 월급 누구한테 받으시냐고 지금. 이재용. 예. 이재용한테 받는 아니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받고 있고 그럼 우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 틀에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근데 갑자기 독립? 근데 여기서 도만한 독립은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잘 폐쇄적으로 나쁜 짓 할게라는 식으로 가면 그런 독립이 왜 필요하냐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근데 이제 윤석열 네. 시대, 윤석열 시대 아니지?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갖고 예. 이게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 국민들이 이제 예. 아, 검찰이란 정체가 무엇이고 이번에 곽상도 무죄 사건에 통해갖고 사법관도 무엇이고 그들의 지배 카르텔들이 우리들을 어떻게 옥죄고 우리 생활을 옥죄고 예.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지 대대로 먹고 잘 사는지 그러니까 이게 드러났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일단은 저희가 촛불 시민들이 네. 모두 이제는 모두 이제 인정하시고 다 이제 약간은 좀 애매했지만 이제 명확해지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개혁 네. 촛불이 정말 촛불 개혁 촛불 혁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남아 있는 게 사법부다.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경제민주화도 것도 박근혜 때 얘기는 나왔어요. 예, 논의도 좀 됐고 뭐 아직 많이 부족해서 더 해야 됩니다만 그래도 옛날보다는 복지도 조금은 됐고 예. 물론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만 네. 그리고 이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의제가 돼서 네. 가고 있어요. 네. 그런데 거의 제자리 걸음, 거의 진도를 못 나간 게 뭐다? 사법개혁이다. 그런데 이들은 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예. 과거에 군인들이 총각화를 갖고 있듯이. 맞습니다. 이들은 기소권. 예. 그리고 판사의 예. 어떤 그 법원에서의 그렇죠. 판단권. 예. 이러한 무서운 무기를 갖고 예.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꼼짝달싹 못하는 예.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일단은 지금 검사에게 너무 집중돼 있는 이 형사재판 전반의 어떤 이런 권한들을 어떻게 잘 네. 예를 들면 쪼갤 거냐. 쪼개는 건 해봤어요. 과거에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공수처 예, 설치라든지 예, 근데 예. 해보니까 이게 아직은 효과가 없어요. 없어. 그리고 이게 잘하면 앞으로도 효과가 없을 가능성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식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으로 예를 들면 법으로 일정하게 그 예를 들면 지금 검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들을 예. 법적으로 강제한다든지 아니면 그 권한을 가진 검찰의 인사권을 네. 국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한다든지 하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명확하게 사법 개혁, 사법 민주화라고 하는 방향을 정해놓고 이 부분을 향해 매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근데 지금 보면 예상보다 이 논의가 문제는 많이 느끼시잖아요. 근데 관련돼서 이 논의가 예상보다 시민사회나 이 시장에서 아주 많이 있다고 보기엔 좀 어렵겠더라고요. 1차적 목표를 달성. 일단은 이 사법 카르텔의 정권, 예. 이 포위된 정권, 윤석열 정권이 내려와야 네. 이 부분이 적극 논의가 될 거예요. 예. 그 논의가 못되게 할 거 아니에요. 예. 이정근 박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오 저놈 봐. 어 저 뭐야. 예, 예. 우리 신선 가족을 해쳐. 야 예. 지금 조사해 봐. 아유 미움받으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또 이게 탈탈 털리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또 얼마나 걱정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안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별건 수사, 구속 수사 뭐 등등 다 털면 예. 엄청 뭐 때가 나올 텐데. 그러니까 우리의 예. 일단 1차적인 목적은 하여튼간 최단 시간 내에 예. 이들이 내려올 수 있게 그 카르텔을 낄 수 있는 카르텔의 정점에 있는 사람을 일단 끌어내리는 게 목표가 아니겠냐라고 네, 검찰 그러니까 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네. 검찰 공화국은 제가 봐서 표현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검찰과 공화국이라는 표현 자체는 안 맞는 것 같고 저는 그냥 검찰 국가다. 검찰 국가.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빨리 해체할 거냐라는 게 역시 중요한 포인트고 하여간 이 영역을 제발 아 엘리트 똑똑한 사람들이 이거 잘하겠지 이렇게 밀어놓을 일이 아니다. 이제 국민들이 다 할 수 있다. 우리가 곽상도 재판 들어갔으면 우리는 유죄 때렸을 거다. 50년. 네. 50억 먹었으니까. 50년.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정현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 김승원 국회의원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유영아 뉴스 코멘터리는 저희가 초대가 좀 늦었습니다. 아, 예, 아닙니다. 예,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의원님이 지금 민주당의 법률위원장 맡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제 기억으로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인가요? 마무리 갔을 때 이제 그 언론개혁 문제로 굉장히 힘들게 네, 네. 싸우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예. 맞습니다. 잘 안 됐죠, 그게 또. 예, 서로 여야 간 또 국회의장님께서도 약속한 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너무 아쉬웠고요. 네. 근데 아직은 본회의에 지금 계류가 돼 있으니까 아, 계류돼 있어요? 아. 예, 언젠가는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은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때 그 제도권 언론한테 미움은 많이 받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제 기사가 거의 안 나오고요. 예. 그 제가 좀 약간 울분을 토하면서 약간 그 비속어가 연상되는 단어를 한번 썼었는데 맞아요. GS 지지라고 그거 갖고 뭐 십자포화를 엄청 맞았습니다. 예, 예. 근데 전 언론이 달라붙었던 것 같은데요. 거의 그렇습니다. 근데 네. 또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네. 그때 언론개혁의 골자 한두 가지만 네. 뭐 그 당시에 거 그 당시에는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 구제 맞아.
그래서 뭐 징벌적 손해배상이 제일 먼저 이제 네. 시도가 됐던 거고요. 네. 지금은 이제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 정치권이 이제 KBS라든가 MBC 네, 네, 네. 손대지 못하도록 하는 네. 거, 국민에게 돌려주는 법안, 그걸 갖다 지금 아마 오늘 과방위에서 아마 다시 한번 결의를 해서 이제 본회의에 직접 상정되도록 그 작업이 오늘 아마 오늘인가 내일 할 겁니다. 그때 그 가짜 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이 네. 통과됐다 그러면은 네. 좀 환경이 달라졌겠죠. 전체 정치 사회 환경. 아무래도 언론 보도에 있어서 좀 더 크로스 체크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뭐 얘들이 그냥 뭐 단독 해 그런 것도 좀 없어졌을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리고 뭐 신속한 정정 보도 또 반론 보도를 많이 주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짜 뉴스를 안 내리고 오래 갖고 있으면 그만큼 배상할 액수가 커지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언론사가 신속하게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 같은 게 가짜뉴스 하면 어마어마하죠. 예, 예. 우리는 그냥. 네, 우리는 평균이 50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 뭐 변호사 선임비에도 못 미치는 그런 금액이라 사실은 돈 없는 분들은 가짜뉴스 소송 자체도 못 하시는 거죠. 언론 천하가 돼버렸습니다. 그걸 놓친 게 저도 참 너무 아까워요. 저도 그 당시에 방송에 대한 취재해왔고 저도 네. 그냥 뭐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네. 그러니까 만지 미움받더라고 정말. 네, 네, 네. 언론 그거는 뭐 한겨레 경향도 마찬가지였더라고. 네, 아주 그냥 그 부분이랑 자기네들의 이익에 기득권의 이익에 대해서는 전혀 네. 언론 개혁 부분에 대해서는 막 민주당이 네, 네. 이상하게 한다. 네, 네. 당시 송영길 대표였던 것 같은 그 당시에. 예. 그러시겠네요. 네, 그래갖고 네. 민주당이 왜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언론을 기억하려고 그런다. 네, 네. 아, 이렇게들 얘기하고. 네. 와. 저는 뭐. 저는 그때 이제 조선일보 네. 그 부수 조작 네. 사건 형사 고발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에 대한 압수수색도 예, 그 돈을 관리하는 조선 CS라든가 네. 조선 IS에 대한 압수수색도 들어가고 네. 굉장히 희망을 봤었는데 네. 윤석열 정권 들어오고 나서 지금 수사가 어디로 갔는지 지금 예, 그냥 표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제가 뭐 이제 나중에 한번 전화 드리겠습니다만 네. 저희 그 서울의 소리가 좀 있으면 이제 100만 유튜브 시대를 맞고 아,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의원님 모시고 한번 토론회 한번 아, 네, 네. 시간 네. 되시면 참석해 주시고. 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의원님은 지금 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네, 네. 제일 궁금한 저 얘기부터 먼저 해야겠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이때 네. 국회에서 이제 얘기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젊은이들 명단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르셨죠. 그럼 왜 그러셨습니까? 그 일단 유족분들께 조금 네. 여쭤봤고요. 아 예. 예 유족분들이 항상 간절한 소망이 그 희생자 자기 아이들이 잊혀져 가는 게 제일 두렵다. 아, 그래요. 네 이름도 없이 또 영정도 없이 네. 그 정부가 마련한 분향소 꽃만 네. 가득한 곳에서 네. 예. 과연 추모도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진상 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 잊혀져 가는 게 제일 두렵다고 하셔서 네. 역사에 꼭 이름을 남겨달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그 본회의장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숙연했습니까? 네 사실은 그전 국민의힘 네. 예, 예 송석준 의원님인가요? 네. 와서 할 때는 막 서로 고성이 좀 오고 갔는데 네. 다행히도 그 희생자 이름 부를 때는 조금 조용하고. 양희원영 의원님이 제 바로 앞에 정면에 계셨는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면서 예. 그 눈물 흘리시는 의원님들을 좀 뵙고 저도 떨려서 사실 그때 우왕 청심환을 먹고 들어갔거든요. 약간 저는 그 나른해져 녹원해져갖고 예, 감정을 좀 그래도 억누르고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들도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요? 아, 그 일부 떠들고 막 웃고 막 아, 이름을 부르는데. 네, 네, 네. 그리고 투표하려고 미리 저 뒤에 가 있으면서 거기서 네. 떠들고 웃고 떠들고 그런 웃고요. 분들이 계셨고. 아, 또 누구야? 박덕흠 의원인가? 그 사람 뭐 필리핀 가는 거 뭐 예, 뭐, 예. 검색하고 있고 권성동 의원님 거기서 막 웃으면서 떠들고 있고. 그게 이제 서울의 소리인가? 어디 예. 어디에 그 영상이 잡혀서 네. 유튜브에 올려져 있더라고요. 아, 그 사람 분노를 좀 금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일단 하여튼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는데요. 네네. 의결됐는데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헌재 재판 누굽니까? 재판관인가? 네, 이종석 재판관이 예, 윤석열 예, 대통령과 또 동기다. 동기이고 네네. 또 탄핵소추위원이 김도
그렇습니다. 네.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이제 소추위원단을 구성하자. 아, 우리가요? 아, 민주당에서요? 네네. 어. 그래서 김도읍 위원장 혼자서 할 게 아니라 여야가 같이 소추위원단을 구성해서 검사의 역할을 여야가 함께 하자.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 제안을 했고요.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도 같이 했습니다. 아, 여야가. 그래요? 예. 법사위원장만 한 게 아니라 여야가 같이 했고, 부끄러운 역사긴 하지만 그 노무현 대통령 때도 여야가 같이 했던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고요. 네. 예, 다만 임성근 판사 탄핵할 때는 그때는 그냥 판사 한 명 탄핵하는 거니까 그때는 그냥 법사위원장 혼자서 소추위원으로 했는데 큰 그 줄기를 갖다가 바로잡는 데에는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았던 전례를 존중하자라고 해서. 근데 이번에 그 법사위원장이 김도읍인데. 네네.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법사위원회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그걸 밀어제끼면 가능한 건가요? 사실은 뭐 법사위에서도 또 원내에서도 계속 요구를 하고 저희는 또 이제 대응단을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대응단을 만들어서 끝까지 추궁할 거고 무조건 이제 그 이해관계인이라고 해서 그 유족분들도 헌법재판소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루트를 통해서라도 유족들의 의사라든가 또 저희 민주당의 입장이 전달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 하여튼 제가 언뜻 드는 생각인데 재판 법정에 갔을 때 우리 뭐 관계자들이 재판 기피 신청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대통령의 동기다. 네네. 헌법재판소는 거 안 됩니까? 네네네. 어? 그 판단이 잘못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장관이 탄핵당한 거. 예, 헌재에서는. 어쨌건 이제 대통령 추천이라든가 또 여야 추천으로 된 재판관을 빼고 법원 추천이 그나마 공정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종석 재판관을 선택을 한 거는 같은데 근데 그 양반이 이제 윤석열 그 대통령과 동기라든가 그런 인연이 있으니 일단은 뭐 대나무 아래서 뭐 가끔 고쳐 쓰지 말라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가 일단은 공정하게 보이진 않아서 저는 좀 교체하는 게 맞지 않는가. 아, 요구할 수도 있는 겁니까? 아, 그럼요. 아. 한번 그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다들 국민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있고요. 네네.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상민이가 탄핵이 인용된다 그러면은 국회에서 의결한 거니까 당연히 국민의 뜻에 따른 건데 만약에 인용이 안 된다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뭐 그 부분은 제가 상상도 해보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정말 159명의 그 청년들이 그 문제가 걸려 있는 단지 거죠, 걸었다는 이태원 거리를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희생당한 거에 대해서 아무리 법률가들이 법조문만 따진다고 하지만 설마 기각할 거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 후폭풍? 국민의 분노가 얼마나 또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곽상도 50억 갖고 이게 좀 부정한 돈 같은데 대가성이 잘 모르니까 무죄를 선고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청년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니 이게 법은 상식인데 상식에 반하는 이런 판결이 있을 수 있느냐 지금 사실 그 분노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헌재에서 그런 희생자에 대한 그 어떤 총 책임을 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기각시킨다? 그거는 저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헌재가 완전히 국민의 분노로 둘러싸일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라는 게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87년 민주화 때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헌재의 기능 자체가 그러면은 국민들 불신받는 이런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겠고. 아, 그렇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네네. 소추위원회 그럼 이제 여야 의원들이 다 들어갔으면 하셨고 왜냐하면 김도읍 의원은 잘못하면 변호인이 될 수가 있거든. 본인은 생각이 틀리다라고 이미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그럼 뭐 도대체 소추위원이 공격수가 돼야 되는데 방어를 하게 되면 희한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재판이 아닌 이상한. 뭐 세계사적으로도 웃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이시니까 그 특검법 얘기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김건희 특검법 이건 아직 발의는 안 된 거죠? 발의했습니다. 발의했죠? 했습니다. 발의했죠. 당론으로 모아서 한번 거의 당론으로 했습니다. 진성준 의원이
얘기한 것 같은데 네, 네, 네. 그 내용은 어떤 겁니까? 좀 조금 더 김건희 특검법은 네.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김건희가 깊이 관여했다는 그런 정황들 증거들이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꾸 한동훈이라든가 그쪽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왜 기소를 네. 안 해놓고 이러느냐라고 하지만 그때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거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2021년 3월 달에 물러나고 나서 네. 그때부터 수사가 진행이 되었고 아, 그렇습니까? 네. 권오수 씨가 좀 도주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잡히는 바람에 조금 수사가 늦어지긴 했지만 2021년 그해 12월 달에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있는 동안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안 한 거군요. 안 한 겁니다. 그 문재인 정부 탓을 하는 거군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예, 아. 안 하고 총장 물러나니까 네. 그때부터 그래도 검사들이 좀 수사를 해서 네. 예, 10개월 만에 기소를 한 건데 네. 사실 뭐 도주 같은 게 없었으면 그냥 몇 개월 만에 끝날 사건이 이게 2013년서부터 금감원이라든가 경찰 내사 보고서에 문제가 있다 수사해야 된다라고 네. 거의 10년 만에 네. 10년 만에 수사가 돼서 기소가 된 건데 네. 그마저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소환을 검찰청에 나와달라고 했는데 네. 거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대선 때문에 못 나가겠다. 이번에 한덕수 총재가 인정했죠. 예, 예, 네, 예, 그래서. 예, 예. 예. 그래서 정말 이건 수사해야 된다, 특검해야 된다라는 예, 예. 그 요구가 국민의 66% 이상이 네. 찬성하는 것으로.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하나 있고요. 예.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네. 두 번째는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 그 김건희의 코바나 콘텐츠 예. 아. 90억 원이 후원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금제도 들어가 있습니까? 예. 코바나 콘텐츠가 후원이 원래 10억 미만이었는데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되면서 그 처 김건희가 운영하는 코바나에 90억 원이 여러 기업들이 후원을 했고 그 후원자 중에 한 명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사람이고 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수사 대상인 사람 기업이라든가 네. 대표들도 좀 여럿 있는 것으로 네. 이거야말로 제3자 뇌물죄거든요. 그러네요. 예. 이재명 대표가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3자 뇌물죄입니다. 이득을 취한 거 아니에요? 결국. 그렇습니다. 코바나 콘텐츠는 사적 기업 아닙니까? 그렇죠. 민간 기업. 예. 성남FC는 공공 시민구단이고요. 예. 예. 그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뇌물로 볼 수는 없죠. 네. 예. 그거는 사회 상규고 국민의 또 상식 아닙니까? 네네. 시장이 시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 건데. 근데 이거는 김건희 개인 회사에 90억 원이 들어간 거니까 이거는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3자 뇌물죄라고 의심할 만한 그런 정황이 충분합니다. 이것도 수사를 해야 됩니다. 아, 그 두 가지만 들어가 있네. 아니, 그 또 있는데요. 네. 예, 저희가 근데 이제 이 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코바나 콘텐츠 후원금 때문에 자기 자신을 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부인 문제뿐만 아니라 자기 문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군요. 네, 네, 네. 그게 핵심이네요. 어떻게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그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네. 행사할 거라는 그런 메시지를 조금씩 흘리고 있더라고요. 네, 벌써부터요. 아. 네, 네. 근데 이게 국회에서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이제 지금 네, 통과시킬 네, 생각이신 네. 거죠? 네, 네. 180명만 동의하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정의당 무소속 다 합치면 183석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정의당이 6석, 6분이기 때문에 사실 정의당의 도움 없이는 패스트트랙이 안 되는. 어제 이정미 당대표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정의당에서는 그걸 무조건 반대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논조가 좀 바뀌었고요. 네, 네. 저희가 정의당 의원님들 이제 개별적으로 상임위 같은 상임위에 있어서 이제 친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정의당 의원님들도 개인적인 입장 차이가 있다, 필요성이 있다,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예, 각각의 그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정의당 의원님들도 예, 좀 근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다시 국회로 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국회에서 다시 3분의 2 찬성하면? 3분의 2, 200석. 그건, 예, 국민의힘이 100석이 넘어서 모르겠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이탈 전당대회 이후에 네네. 나오면은 그 달라지는 거네요. 네, 이탈표가 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래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는 굉장한 부담이 되는 거죠, 그거는. 굉장한 부담이 됩니다. 자기 처, 네. 자기 자신에 대한 그게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수사와 비교가 돼서 그렇죠. 네네. 뭐냐 이재명 당대표는 억울한 수사도 충실하게 출석하고 네. 또 입장을 갖다가
거의 40여 페이지 진술서로 밝히면서 네. 그래도 협조를 하는데 이건 아예 수사도 못하게 하고 특검도 못하게 하고 그런 거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있을 것이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저희 당에서도 원내에서도 지금 쌍특검 네네네. 예,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쌍특검 대장동 특검 얘기 좀 할까요? 예, 예. 예. 그건 양쪽을 갖다가 동시에 추진해서 네. 이거는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김건희 특검은 설마 대장동 50억 클럽 거부권까지는 행사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개 특검을 동시에 통과시키려는 거예요? 뭐 제 생각에 동시든 아니면 선후든 어쨌든 두 개를 갖다가 추진하면 한 개를 두 개를 다 거부권 행사하지는 못할 것이다. 근데 워낙 무도한 사람들이라서 그냥 난 할 것 같아. 이번에 하는 거 보면 두 개를 다요? 아 그거는 좀 네. 근데 대장동 특검은 궁금한 게 네. 그 부동산 개발 비리 그 당시 현황들 그러니까 네. 김만배라든가 이쪽에 50억 클럽에 보면 네. 이제 들어갈 네. 것 같은데 네. 범위가 그 이전까지 예를 들면 부산저축은행이라든가 여기까지 다 포괄하는 건가요? 아니면 고식이 한정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거는? 사실은 이제 50억에 초점을 두자라고 하는 네. 정의당 의견도 있고요. 아, 정의당 그렇게 생각하나요? 네, 네. 저희는 사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이라고 해서 대장동을 아우르는 수사, 전반적인 네. 수사를 하자라는 지금 입장인데 거긴 이재명 대표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네. 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대한 것도 하자라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네. 그 실질적으로 수사 범위가 큰 차이는 없지 않겠는가 아, 그래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50억 클럽에 제일 처음 대장동 그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어떻게 보면 덮었던, 기소를 안 했던 네. 사람이 최재경 단장, 단지 그렇습니까? 최재경 그 밑에 윤석열 팀장, 이과장 예. 그 두 명이 이 부산저축은행 그 부실대출 수사하면서 다른 거는 다 수사하고 기소했는데 그것만 그 대장동만 예. 그게 이제 대출액 2위였거든요 2위 그 큰 사이즈를 수사를 안 했던 그게 시드머니가 된 거죠. 아니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게 시드머니죠. 시드머니가 된 거죠. 예, 그거를 갖다가 남욱이 갖고 있어서 남욱이 계속 끌고 온 거죠. 네. 예. 근데 그 최재경서부터 그다음에 그 이강길 아이고 그 대장동 사업 시행을 맨 처음 했던 대표가 있거든요. 네, 이모 씨. 예, 이모 씨. 그분을 갖다가 이제 구속시킨 구속시킬 때 수원지검장이 김수남. 아, 김수남. 네. 그러니까 그 대장동의 역사에 그 뭐 시행자들이 시행사가 구속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요 집에 그러니까 1인자가 막 바뀌고 그런 역사가 있는데 거기에 검사장들이 항상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50억 클럽이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50억 클럽 이름으로 나와 있어서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같이 왜 이게 50억 클럽에 나와 있는지 이유를 좀 알자. 글쎄. 수사를 한번 해 보자. 그러네. 예. 그 김만배 씨가 남욱 정영학이랑 맨날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비용 줘야 된다. 우리 이거 도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김만배 씨가 우리는 뭐 최재경 그다음에 뭐 김수남 거기 오픈된 사람들 그러니까 검사장 이름을 줄줄이 얘기하면 네. 그 정영학 남욱 쪽에서는 우리도 신세진 사람 있어.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 그 뭐야 성남시의회 의장이라든가 그 도움 받은 사람들을 줄줄이 또 얘기하고 그래서 여기 뭐 50억 줘야 돼, 100억 줘야 돼, 서로 막 논의하고.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걸 왜 줘야 되는지가 녹취록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그에 대한 수사를 하자. 예. 그럼 박영수는 뭘 한 거예요? 우리가? 박영수 씨는 사실 이제 조우영이가 조우영 씨라고 네. 그 대출 알선해준 사람이 처음에 이제 부산저축은행 네. 수사 받을 때 커피 네. 한 잔 마시고 와. 네, 그 얘기가 나오죠. 예, 예.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이모 씨, 이모 대표라든가. 또 남욱 씨가 네. 구속되는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때 이제 남욱 씨를 변호하기도 하고 또 이건 뭐 저희 추측입니다만은 그 이모 씨를 제낀 구속시켜서 그 회사의 지배권을 주식을 남욱 씨가 다 양도받거든요. 네. 그때 좀 역할을 한 대가가 두 배니까 100억이지 않느냐, 이지 않겠느냐. 아, 딸 거죠, 저. 딸 아파트와 아파트까지 예, 지인에게 100억 그 용역 대금 몰아준 거. 그러면 최재경 민정수석 전 그죠? 네, 그런 그 의심들이 있기 때문에 의심들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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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50억이다. 예, 특검할 필요성이 있다. 곽상도는 뭘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법원에서 밝혀지지 않았죠. 곽상도는 공소장에는 이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예, 무너지지 않게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도 도대체 이게 뭔 대가인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이제 무죄를 선고한 거 아니니까 네, 그거에 대한 수사가 없는 건데 뭐 여러 가지 그 추측들이 있습니다. 추측들이 네. 있는 게 이제 그 대장동 그 뭐야 화천대유라든가 네. 그 만들 때 네. 그 SK 자금 400억 원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키넨 파트너스. 네, 맞습니다. 그때 한창 얘기되다가 요즘에 얘기도 안 나와. 네, 네. 최태원 회장의 예. 그 동생인가요? 여동생 네, 네, 돈. 네, 네, 네. 그분 회사 돈이 들어간 건데 그리고 최근에 밝혀진 건데 그게 원래 SK 그런 그룹의 계열사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신고도 안 해놓은 상태랍니다. 근데 이게 SK와 관련된 기업인지도 몰랐던 거죠. 그게 이제 공정위에서 지금 문제가 돼갖고 지금 이제 국회에서 다뤄질 텐데요. 네네. 어쨌든 왜 그때 400억 SK 돈이 들어갔을까? 그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 무렵에 최태원 회장이 사면을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8월 달인가 그때. 그때 이제 혹시 곽상도 전 의원이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이었으니까 민정수석이 이제 사면을 총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대가가 있나? 라는 의심. 예. 그래서 이것도 수사, 특검의 특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문제가 네. 집중되는 것이고 실제로 주가 조작과 아까 말씀하신 재산들의 네.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부부비리지. 네, 네. 부부비리 부부비리네요. 하여튼 그리고 네. 그리고 대장동 특검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 법조 카르텔들, 네. 특히 언론까지 포함한 네, 그 네. 머니투데이 회장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특검을 하게 되면 다 까발려지겠군요. 네, 네. 꼭 했으면 좋겠네요. 꼭 진짜. 해야 됩니다. 진짜 네.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어떤 분들은 이거 한번 영화로도 만들고 싶다. 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네. 굉장히 아주 흥미진진한 요소들이 많거든요. 의원님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러한 카르텔이 대장동에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곳곳에 개발하는 곳에 뭐 부산 LCT라고 예. 해서 네 원래 이제 공공용지를 네. 그 LCT 사업하는 사람한테 처분하고 거기서 용적률을 엄청 높여주고 네. 또 진입도로도 개설해주고 예. 대략 1조 원을 벌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현 누구죠? 그때 당시 청와대에 있었던 네, 청와대에 있던 뭐, 현 수석이 뭐 거기서 이제 대접을 받았다는 거고요. 뭐 룸사롱을 아주 그냥 통째로 그냥 뭐 한 달을 몇 달치를 끊어놓고 그냥 술을 마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비리들이 사실은 그 얼마나 돈이 나오면 그랬어? 이번에도 얼마나 돈이 많이 나오면 50억까지 나눠주는 거 이게? 네, 네. 사실은 제가 듣기로 거기 이제 관계자가 이제 그 골프 치러 다닐 때 네. 수백만 원을 현금으로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뿌렸다, 로비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네. 또 밝힐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네.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대장동 초기에 들어간 부산저축은행 1,105억 원인가 1,180억 그 돈이 네, 1,180억이니까 사실은 예. 서민들의 그 피 같은 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부산 지역 서민들이 상인들이 하루하루 돈 벌면서 저축은행에다가 그래도 조금 고율의 이자를 준다니까 그거 저금한 돈인데 네. 그 돈을 이용해서 지금 응? 지금까지 이렇게 예 지금까지 거의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수익을 서로 나눠 먹는 거 아닙니까? 50억씩 100억씩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서민들한테 다시 돌려줘야 될 그런 그, 돈들입니다. 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네, 네. 이 제일 나쁜 놈들이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네, 네. 부자들 등쳐 먹는 게 아니라 가난한 서민들 등쳐 먹는 네, 놈들 네, 이런 네. 놈들은 진짜 용서할 수가 없어 정말. 예, 그때 부산 지역에서 좀 많은 여러분들이 네. 사실은 극단적 선택도 하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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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부산 지역이 난리가 났었죠. 그러나 그 죄는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네가 잘못 아무 근거도 그렇습니다. 없는데 예, 예, 네가 잘못해서 예. 그런 거 아니야. 네, 어? 네, 어?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뒤집어 이 세상이 이게 어떤 세상이에요? 이거 완전 네. 거꾸로 된 세상이에요, 이거 진짜. 이재명 대표 공소장 보면 당시 네. 이제 성남 지역 뭐 경찰 정보로 정보과 형사들이라든가 예, 그때 이제 수집했던 그 사실들을 갖다가 이제 토대로 구성을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빠진 것은 그때 국민의힘 지금으로 치면 국민의힘 의원들. 네. 국회의원, 시의원, 네. 그다음에 거기 이제 이상득, 이상득. 이명박 대통령의 형, 형의 이름도 등장하거든요. 그래요. 예, 그거는 쏙 뺐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의 지배칼들이 이명박, 네, 박근혜, 네, 네. 윤석열 정권에서 어떻게 기생하면서 지네끼리 해먹었냐가 네. 대장동 특검에서 분명히 드러나겠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사람들이 이제 로비하고 뭐 했던 것들을 싹 뺀 채 그걸 모두 그냥 이재명 시장의 잘못으로만 몰아가니까 네. 이거는 왜곡도 이런 왜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분하겠네 이재명 대표는 진짜 땅을 치겠어. 그럴 겁니다. 예. 그 정보 조난 자료들은 다 보고가 되거든요. 예. 경찰에도 그렇고 검찰에도 그렇고 그 부분에 봤을 텐데 네. 그러면 이 부분이 꼭 맞을까?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조사도 안 하고 의도적으로 덮은 채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냥 나쁜 스토리로 구성해서 기소를 하겠다는 건데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 김용민 의원이 얘기하는 법 왜곡죄죠. 법 왜곡죄죠. 예. 그러네요. 수사기관이 증거에 따라서 성실하고 정당하게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든 또 이익 때문에 법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네.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법기술자, 네. 법꾸라지가 돼갖고 네. 국민들에게 그런 나쁜 정보를 주고 호도를 시키는 그런 네. 법 왜곡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도 없애고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예, 시스템을, 예, 법을 꼭 통과시켜야 됩니다. 언론은 받아쓰고 프레임 씌우고 하여튼. 맞습니다. 아 요즘 JTBC가 너무 단독으로 많이 받아 써서 그건 무슨 연관이에요? 참 그냥 추측인데요. 예.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수사할 때 그때 윤석열 한동훈 두 분이 이제 거기서 수사하면서 JTBC에 이제 단독이라든가 이걸 많이 준 것 같은데 네. 지금 그 라인이 그대로 지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약간 그런 친분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 단독이라고도 잘 안 믿어요. 아 그런가요? 뭐 하도 네. 단독 거짓말 예. 뉴스가 많아갖고 네네 잘 안 믿어요 잘. 네 사실은 이제 검찰에서 일방적으로 네. 흘려주는 정보라서 네. 사실과 다른 경우가 꽤 네. 많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우리 의원님 모시고 더 많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네. 예. 그래도 중요한 포인트는 다 한 것 같은데. 아 그래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자주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네. 민주당 법률위원장이시기 때문에 특검법이라든가 이런 관 계속 관계하시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네. 돌아가는 건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좀 우리 국민들에게 시청자들에게 알려주시면 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승호 의원님 보내드리고요. 정치 파이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남영희 원장님 네. 일주일 동안 뭐 마리칼 갈고 오셨습니까? 어질어질했죠. 뭐. 너무 많은 일이 약간 있어요. 좀 이렇게 슬림해지신. 아 그런가요? 운동하시나요 지금? 아니 이제 뭐 다리 좀 보호대도 풀고 좀 걷기를 했더니 아 그 금방 티가 나나 봅니다. 날도 좀 따뜻해졌더라고요. 근데 오늘 갑자기 추워지긴 했는데 많이 움직여야죠. 부부하고 같이 이렇게 네, 걷기 네. 가시고. 네. 대표님은 뭐 대표님도 또 더 이게 뭔가 그래요. 덕담으로 시작하시는 게 아니 잘 싸우라고 뭐 말을 찾으시려고 아니 뭔가 상당히 이게 달라지신 것 같아 패션이. 예. 네, 뭐 시청자들이 잘 아시겠죠. 출연을 거듭할수록 네. 진가가 드러나는구나. 기본소득당 공동 대표 오정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아, 두 분 다 하여튼 저희들이 만들어드리는 쇼츠도 아주 조회수가 뭐 천 이천 단위가 아니라 그냥 뭐. 10만, 20만을 향해서 가신 걸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저에게 제일 궁금한 게 아마 시청자분들이 이재명 체포동의안부터 얘기할까요? 이건 민주당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근데 체프 동현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다 서동요를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아, 기분 나빠요. 아, 얘기 안 계속 할게요. 언론에서 계속 얘기 안 할게요, 마치 구속영장이 발부된 듯한 그런 과정을 다 하고 얘기를 아니, 하시는데 할 거야 할 거예요. 할 거야 저는. 할 일이 그밖에 없잖아. 근데 기본적으로 그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면책특권, 불체포 특권이 그 우리들은 특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 삼권 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때 그 상황들이 지금 유지되고 있으면 이 특권이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죠. 근데 그렇죠. 지금 검찰의 행포 그리고 뭐 사법부까지도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입법부의 그 기관들이 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면 그게 특권이 아니라 권리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한 결과가 나올 거다. 그러니 뭐 체포 동의안이 당연히 부결되겠죠. 그것이 뭐 인지상정이라고 보고. 김우석당은 입장을 정하셨습니까? 네. 저 불체포 권한이 원래 만들어졌을 때가 이제 영국 혁명 때 아니겠습니까? 명예혁명 때요. 국왕이 이렇게 의회를 마음대로 탄압하고 할 때 시민들이 나서서 자신들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방어하기 위해서 움직였고 그래서 의회가 그러한 특권을 만든 건데 네. 물론 뭐 현대사회에서 그 권한이 뭐 그대로 항상 사용돼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네. 행정부가 공권력을 남용한다고 하면 입법부를 지켜야 하는 정말 장치라고 보고요. 네. 지금 윤석열 정권의 그 검찰의 이런 행보가 과연 국민들이 이거 납득할 만한 공정한 수사냐 의혹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가운데 이러한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저희들은 동의할 수 없고 불체포 권한은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장치로 좀 고려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요새 보면 기본소득당이 민주당 다음에 제일 야당입니다. 민주당? 너무 잘하고 있고요. 민주당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아, 정말 정의로운 예, 그리고 국민들 그 민심을 제대로 떠받드는 그런 얘기들만 하고 정의당은 있잖아요. 약간 좀 뭐. 정의당의 정의 없당으로 유명한 당입니다 지금. 아니 근데 이정미 대표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조금 청년 정의당에서 이제 그러는 것이지. 이제 좀 문제가 되기도 하고 정의당 내부에서 당원들의 반발이 엄청 심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그래서 정의당 지도부의 기류와 정의당 당원들의 기류가 달라서 네. 오늘 보니까 좀 수습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그 내용인즉슨 뭐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그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키는 것이 우선이지 대장동 특검이 먼저가 아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 먼저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 정의당 대표는 청년 정의당은 뭐 정의당의 내부에 있는 청년당 청년들이 있는 정의당이죠. 거기도 정의당이죠. 큰 틀에서는.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YTN인가 인터뷰한 걸 제가 우연히 봤는데 청년 정의당의 입장과 자기 정의당의 입장은 다르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 말이 많이 그런 거죠. 정의당 입장에서 민주당과 또 차별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렇죠. 어떤 전략은 이해할 수 있지만 네. 저는 약간 터널 효과 같은 거라고 봐요. 네. 터널에 들어가면 입구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과의 차별화만 보고 있으니까 지금 이 김건희 여사의 어떤 의혹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 검찰의 그렇지. 불공정성에 대한 그렇지. 분노는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차별화할 거냐 이것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니까 정의당은 왜 민주당 소수 정당들은 좀 딜레마가 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이런 차별화라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 또 기본소득당은 소수 정당이 차별화를 하기 위한 전략은 이 거대 정당들이 제대로 말하지 않는 것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말하고 국민의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말하고 공론화를 함으로써 이 차별화를 이뤄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민심을 읽어야 한다. 좀 민심이 어디 있는지 좀 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민주당과 또 차별화하는 게 정의당의 생존 조건은 아니겠지 설마. 그건 아니죠. 아니겠지, 그리고 설마. 저는 대한민국에 뭐 보수라는 제대로 된 보수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뭐 진보 보수 양날의 그 날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균형을 갖춰서 앞으로 전진할 때 정치가 올바르게 성장하고 국민들에게 좋은 삶을 보장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진보 진영에 있어서 정의당의 그 파이 굉장히 소중한 가치로 네. 여겨왔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노동자를 대변하겠다라고 했던 정의당의 그 가치가
훼손되는 부분들을 많이들 목격하셨을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민주당 이제 이중대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민주당 이중대의 역할을 저희가 요구한 적도 없을 뿐더러 그런 식의 역할을 하지 않은 지가 꽤 오래된 것 같거든요. 그 이중대라고 하면 어떤 표결을 할 때 같은 뜻을 가진 사안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중대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그 가치를 훼손하는 표현인 것 같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이 어떤 정부입니까? 검찰 독재 정부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 상황인데 왜 정의당은 그것이 보이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마치 자신들이 독보적으로 자신들만의 시각으로 이 사안들을 뚫고 나갈 것이고 바라보겠다라는 그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검찰 독재, 검찰의 무리한 저 기소 독점 횡포 이 사안에 있어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신들의 위치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이 사안의 본질은 전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라는 말씀이 적합한 불구하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 내에 다른 이견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기 위한 어떤 민주당이라든가 뭐 기본소득당이라든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국민들이 예. 보시기에 네. 국민들의 3분의 2가 김건희 여사 특검에 또 찬성하고 하지만 네. 또 한편으로 이것이 그냥 정쟁으로 흐를지 또 우려하시는 목소리도 그렇죠.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국민들과 또 걱정하는 소수 정당들을 설득하려면은 이것이 단지 어떤 제1야당의 이해관계에 대한 달린 것만이 아니라 이 검찰의 불공정한 어떤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불신하고 검찰의 사법 권력이 국민이 선택한 정치적 대표자를 좌우할 수 있어 버리는 주권 재민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하는 그렇죠. 예. 저는 좀 공공선의 원칙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혜인 의원이 또 어제 이렇게 기자회견 하시고 아 그랬어요? 예, 특검을 2월 중에 이제 도입하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특검입니까? 지금? 쌍특검 얘기했어요. 민주당 도입하자, 쌍특검을 도입하자고 기자회견을 하셨거든요. 이런 목소리로 소수 정당이지만 네. 오히려 국민들의 민심의 바로미터가 돼서 그래서 국민들도 설득하고 또 다른 어떤 정당들과 동료 의원들도 설득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게 빨리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어제 출연하신 어떤 변호사 한 분이 이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선고가 났잖아요. 그런데 네. 검찰에서 항소를 하지 않고 또 그 보너스도 항소를 하지 않으면은 공소시효가 이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한 꼼수를 쓸 수 있다는 거지. 얘네들이. 그러면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빨리 이거를 특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법원 판결문이 어제 이제 나왔죠. 그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네. 첫날 판결이 나왔을 때는 판결문이 바로 나오지 않아서 네. 이 그 공소시효에 대한 문제들을 굉장히 이제 좀 더 자세히 봐야 된다는 변호사들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네. 근데 판결문에서 보면 1차 시기위, 2차 시기, 그러니까 이것을 단계로 5단계로 나서 예. 1, 2차 시기의 주포 그리고 2차부터 5차 차까지의 그 주포를 나눠서 지금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공소시효 만료된 시기가 2009년부터 1단계. 2010년 10월까지 1단계로 보는 그 시기는 만료됐다고 보지만 2차 시기부터 다시 5차까지 포함되는 2단계 이때의 그 주가 조작 부분에 네. 있어서는 포괄 일죄를 적용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공소시효 문제는 아직 살아있다. 거기에 또 판결문 내용에 37번이나 김건희 씨를 소환 조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가 주가 조작에 관련돼 있다라고 말을 해놨죠. 명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대통령실에서 주장하는 거나 그리고 일각에서 공소시효를 문제 삼는 부분은 좀 걱정을 덜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뭐 그 유사들에게 들은 네. 얘기로는 이런 면에 있어서 특검 발의는 뭐 제가 볼 때는 시기도 중요하기도 한데 대장동 특검 그리고 김건희 씨 특검까지 포함해서 쌍특검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 이유가 뭐 정의당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대장동 먼저 하고 뭐 이후에 이 수사 뭐 김건희 씨 수사를 한 이후에 보자. 이거는 지금까지 검찰이 보여준 행태를 보고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해서 저는 유야무야시키겠다라는 전략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정의당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저 미워하지 않아요. 저희가 설득해야 될 대상이고 그치. 잘해야 되는데
이 주장의 근거가 너무 희박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쌍특검을 한 번에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국민들 민심에 정의당 부합하는 거죠. 입장을 좀 정리해 보면은 두 가지잖아요. 네. 네. 대장동 특검부터 하고 김건희 특검은 현재 검찰에게 수사를 의뢰하자, 촉구하자 이거고, 두 번째는 대장동 전반이 아니라 50억 클럽에만 좀 초점을 맞추자 이건데 논리에 좀 모순은 있습니다. 네. 박상도 뭐 전 의원에 된 의원이나 50억 클럽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가 거의 부실했. 거잖아요. 네. 이것이 대장동 특검을 하자는 근거가 되는데 그 검찰에게 김건희 수사는 제대로 해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모순이고 또 50억 클럽에게만 초점 맞추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역시 검찰이 제대로 해라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러한 어떤 생각에는 유능한 검찰과 무능한 검찰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검찰이 누구에게는 봐주기 수사를 하고 누구에게는 무자비한 칼질을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검찰이 아니라 하나의 검찰이거든요. 네. 검찰의 그러한 어떤 권력지향적 입법부를 길들이고 싶어하는 양면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네. 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지금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래서 검찰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이것을 어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쌍특검은 불가피한 측면이 동시에 2월달에 하자 용해인 대표 이거 하나 먼저 하고 또 따로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너무 많은 에너지를 또 쓰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이견이 없으려고 이렇게 방송을 같이 하게 됐을까요? 그게 어떻게 누가 보면 여왕벌이 합의를 본 것처럼 여왕벌이 선택하시면 돼요. 아니 근데 저는 올바른 선택이고 이 검찰 권력에 대한 뭐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뭐 저희 생각이 비슷할 수 있는데 사실 정치권에 또 민주당에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기는 합니다. 아, 예, 얘기하세요 그냥. 무엇이냐 하면 마음껏 하세요 그냥. 지금 이 검찰 권력이 검찰이 이러한 막 칼을 휘두를 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어떤 피해자로서만 표현할 게 아니라 이 대장동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 대장동에서 어마어마한 초과 이익이 사실 발생을 해서 개발업자들이 돈잔치를 벌였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하신 말씀도 맞아요. 막대한 어떤 이익을 공공 환수한 것도 맞지만 현재 이 도시개발법 체제 하에서는 이 민간 개발업자들이 엄청난 초과 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제대로 규제할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들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 이 개발 부담금을 한 20%보다도 안 받고 있는데 네. 못 거두고 있는데 이걸 40%나 50% 정도로 높여야 됩니다. 뭐 이런 법안도 발의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네.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럼 반대하면 안 할 거냐. 검찰과 싸우는 것만큼 이러한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데도 정치권이 또 제1야당이 힘을 써야 한다. 그 말씀을 좀 촉구하고 근데 이게 쌍특검과 뭐 체포동의안 문제가 계속해서 보수 언론이라든가 국민의힘에서 공격하는 거는 야, 니네들이 이재명 방탄 보호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방탄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죠. 하고 있고. 근데 지금 또 어느 정도의 국민들이 그런 언론의 프레임에 사실상 갇혀 있는 것도 사실이고. 네, 근데 조금만 이렇게 시선을 돌려보면 네. 검찰의 행태를 자세히 보면 사실 그렇잖아요. 카드 돌려막기식의 수사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정확한 문제가 있고 범법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될 상황이면 네. 진직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벌써 제1야당의 대표를 세 번이나 검찰에 출두를 했고 불러서 뭐 진술을 요구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동어 반복을 하고 네. 뭐 진술서 낸 거에 대해서 문제 태도를 문제 삼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네. 검찰이 수사한 이후에 증거를 삼을 만한 것이 제대로 없다라는 거 오히려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나 제일 처음에는 대장동의 그 불로한수 이익 때문에 뭐 마치 대선 자금으로 썼을 것 같은 그런 불법 자금에 대해서 정치 자금 그리고 뭐 정치 공동체 이런 식으로 엮어가다가 그것이 제대로 돼서 작품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성남 FC로 넘어갔어요. 그것도 뭐 제3자 뇌물죄로 취급을 해보려고 했는데 딱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또 넘어갔어요. 변호사비 대납으로 갔지 않습니까? 근데 김성태 쌍방울 회장을 또 불러드렸는데 내용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대북송금으로 갔어요. 대북송금도 북한에서 영수증 받은 것을 확인해 주지 않으면 말도 안 되는 상황도 또 나왔어요. 그럼 또 다시 돌아온 거 아닙니까? 뭐 코나 아이까지 가고 난리가 났는데 네, 이 네, 상황들을 네. 국민들이 네.
계속 아까 우리 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단독 이런 거에 이제 식상해서 국민들이 잘 보지 않는다. 일부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한 30%에서 35% 정도의 국민들만 이 사항을 그래 정말 이재명 무슨 문제 있을 거야라고 취급하고 보고 있지. 나머지 국민들은 좀 뭐지? 아우 이제 정말 지겨워. 뭐 문제 없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들어갔을 때니까 체포동의 안 싫어하시는데 하여튼 할 것 같은데 하게 되면은 국회에서 이제 그걸 가결 안 시킬 거 아닙니까? 부결되겠죠. 예, 부결되겠죠. 그러면은 해서 기소하겠죠, 그죠? 네네. 기소하면 이제 법정 싸움으로 가는 그렇게 되는 거죠. 질의한 법정 싸움이 시작. 다 기소하겠지 또 뭐. 세 번 기소하는 게 아니라 각 사안별로 기소가 네, 다 될 각 다 합쳐서 체포동의안을 때리겠지 뭐 중대사안으로 해서 네. 그러면은 법정 재판을 재판 투쟁으로 재판 싸움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재명이 너무 피곤하고 힘드시겠죠. 아니 그래도 좀, 그래도 뭐 재판 과정에서 그렇죠. 짐을 더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법원에서 그거를 바로 뚝딱딱 해갖고 3개월 만에 무죄 유죄할 것도 같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이 민주당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지지 않겠냐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간에 네. 아니 저는 크게 변화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바라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더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일단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되니까 더 나아지고 저 한 곱이 넘겼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게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그래요? 민주당 내부에서 반명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분들도 계시잖아요. 의원들 반명이 중에 반명이 있어요? 비명이 아니라 아예? 뭐 반명 비명이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이 좀 그래. 있죠. 소수가 그래. 있죠. 근데 그분들도 그래. 이제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유가 처음에 의혹으로 삼았던 뭐 대장동 건 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네. 지켜봐 왔는데 검찰에서 뾰족한 뭐 해답을 내놓은 적이 없다라는 걸 이제 아시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1년 정도 그 수사 과정이 그렇죠. 이제 지나온 과정들을 받고 네. 거기에서 이탈하지 않는 당원들 그리고 그래요. 지지자들의 마음까지도 읽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과정이 이재명 대표 혼자에게 가해졌던 이 검찰의 가혹한 문제가 민주당 전체의 그 하나의 어떻게 보면 뭐 단일 대오로 더 뭉쳐갈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장애 집회도 정기적으로 할 계획이에요? 정기적이라고는 하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번에 돌아오는 토요일날 집중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17일날. 아, 그때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대장동 특검도 얘기해야 될 시기 아닙니까? 남의 원장님이 지역구 국민들을 가죠. 데리고 나오세요. 그냥. 저는 늘 갔습니다. 천명 데리고 나오세요. 그냥. 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이건 다시 또 돌아간 제가 얘기를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2월 달에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가능한가요? 난 그것부터 여쭤보고 싶어요. 오진호 대표님한테. 180석이 넘어야 아니 180석 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정의당의 협조가 필수 불가결할 것 같은데. 소수 정당으로서 기본소득당의 역할을 좀 해야 되겠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들도 뭐 특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거 정쟁 아니야? 뭐라는 심리도 있을 수 있고 네. 뭐 소수 정당으로서는 이렇게 하면 민주당에 그냥 묻혀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걱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검은 검찰의 어떤 입법부 길들이기 주권재민에 대한 침해를 막고 주권재민 원칙을 이제 바로 세우는 것 네. 또 사법부의 신뢰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하는 공공선의 어떤 차원에서 오히려 소수 정당들이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할 것이 해야 될 문제다 네. 이런 것을 뭐 저희들도 설득을 해나갈 거고 물론 뭐 민주당의 역할이 또 커야 되겠죠. 그런데 예. 정의당에서 입장을 바꿀까요? 예를 들면 먼저 대장동 하고 네. 그다음에 김건희 하자. 뭐 김건희 수사를 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정의당에서 입장을 바꿔서 두 개 다 합시다 이렇게 할까요? 정의당 누구든 정당인데 아무리 국민적 압력이 세다 그래도 정의당 내에서도 뭐 아까 언급하셨지만 이에 대한 이견들이 꽤 큰 것 같아서 당 지도부나 의원단이 과연 네. 결정적으로 뭐 체포동의안 가결이라든가 뭐 그런 정도까지 갈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뭐 민주당도 본인한테 맡겨야 되는 것이 당론 정황이는 애매하지 그거는. 정의당이 일정 부분 어떤 다른 생각 때문에 이니셔티브를 지기 위한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뭐 김건희 특검이나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대장동 특검이나 이런 데 동의하지 않는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분도 계세요. 정치적 뭐 선거제도 개혁 부분에서 본인들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주장하는 부분을 좀 끌고 가고 싶어하거나 뭐 지역에서의 공천제의 부분에 있어서의 좀 뭐 주도권을 지고 싶어하는 그런 거 좀 팍팍 들어주면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뭐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정의당 지도부가 만나서 충분히 대화로 그 정치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 주고 하나 받고 뭐 서로 소통하면서 하는 부분이 있어야 정치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정말 있어서 이런 식의 반대를 했다라고 하면 조정도 가능할 거다. 연동형 비례제를 지금 선거 제도가 준연동형이잖아요. 네네. 이것을 좀 연동형으로 좀 그걸 좀 바꿨으면 좋겠어, 저도 진짜. 왜 그 제가 그 얘기 좀 나왔나요?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국회에서 선관위에서 하나 이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있는데 네. 그래서 선거구를 이제 획정해야 돼요. 1년 전까지는 총선 1년 전까지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게 이 정치권이 선거제 개혁에 대한 정리를 좀 정리를 못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뭐 여기에는 뭐 각 의원들 사이에 뭐 이해관계와 정당들 사이 이해관계가 매우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은 아까 말한 체포동의안 문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다르게 보지만 이런 문제는 정말 의회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이해를 좀 내려놓고 합의를 빨리 봐야 되고 네. 양 거대 정당들의 좀 쇄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연동형 비례대표를 저희 지금 준연동형인데 100% 연동형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요.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예, 뭐 정의당이나 소수정당, 기본소득당 그렇죠. 정의당도 같은 입장이겠네요. 비슷한 입장이죠. 예, 그리고 의석을 좀 늘리더라도, 비례성을 좀 늘리고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자 이런 방향으로 선거제를 빨리 개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저희들의 이제 문제 제기에 기본적으로 다 동감은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큰 동감은 이루어져 있는데 과연 뭐 지역구를 과연 줄일 거냐, 어떻게 조정할 거냐, 뭐 이런 문제에서 뭐 의원들의 뭐 이해관계가 아직 해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민주당은 좀 복잡한가요? 뭐 저도 초당적 그 국회의원들 모임 하고 있는 그 간담회 원외 위원장으로 참석을 했는데. 백가쟁명식입니다. 네. 각자의 그 생각들이 다 다르고 근데 하나 다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이번 선거가 이번 총선이 선거제를 바꾸는 아주 좋은 시기다. 그리고 개헌까지도 생각해 볼 만한 시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국회의장 그리고 대통령까지도 그 화두를 던졌기 때문에 변화는 가질 수 있겠다라고는 얘기하고 있는데 방법에 있어서 너무 다 다른 해법들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국회가 자신들의 이익, 그 기득권을 내려놓기 힘드니 시민사회에서 오히려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 더 나은 정치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제도로 개혁하는 그런 대화의 창들이 열려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는 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4월까지 잘 될까? 저는 그렇게 예측이 안 되고요. 3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그 네 분으로 좀 시끄러운 시기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시기도 좀 지나고 나면 한 4, 5월 지나고 나면 좀 거대 지각 변동, 정계 개편까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오준호 대표님, 그 오세훈의 안심소득 그게 뭐예요? 그 얘기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요즘 서울시에 보면 뭐 안심소득 홍보하는 홍보물 엄청 보실 그래요? 겁니다. 예, 진짜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데. 기본소득하고 안심소득 좀 비슷한 것 같네. 소득을 보장해 준다. 뭐 네. 이것은 뭐 공통점이지만 네. 기본소득이 이제 보편적으로 준다라고 하면 네. 안심소득은 선별해서 주는 거고. 아 그래요? 기본소득이 동등한 액수를 준다고 하면 안심소득은 이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조금 더 주는 차등적으로 준다라는 네. 거고요. 기본소득은 개인한테 주고 안심소득은 가구한테 준다 네. 차이가 있고요. 오세훈 시장이 2020년에 안심소득을 들고 나오시면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네. 안심소득은 우파 집권의 최종 병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자신은 이 51%의 유권자를 어떻게 끌어들일지 가장 고민이다고 했는데 네. 사실 그걸 보면 오세훈 시장이 안심소득이 어떤 좀 정치적 의미가 있는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특히 우파들한테 좀 약한 층이 대도시 저소득층이란 네. 말이죠. 아파트 가격에 따라서 뭐 진보와 보수의 권자가 네. 다르다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저소득층에게 좀 더 하우 상박식으로 좀 더 지원을 함으로써 그들의 정치를 지지를 정치적 지지를 얻겠다라고 하는 거고 저는 뭐 이런 정책으로 정치적 승부를 걸겠다고 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네. 다만 과연 그렇게 주장하는 것만큼 힘든 사람에게 이 안심소득이 도움이 되는가 기본소득보다도 효과가 나은가 이것은 쟁점이죠. 알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사실 12구 참사의 책임 당사자 아닙니까? 예. 안심소득 얘기보다 자신의 뭐 인기를 위한 그런 이런 정책을 내놓는 것보다 책임 있는 그 자세를 보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뭐 전 오세훈 시장의 그 행보를 보면 오로지 대권 다음에 대권 주자로서 자기의 역할이 뭔지에 대한 그것에 골몰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네. 지금 내놓고 있는 안심소득이 뭐 잘 시행될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조그만 저항만 있으면 또 바로 또 백스텝 하는 특징을 가진 분 아닙니까? 그래서 크게 기대는 안 되지만 또 눈물도 잘 흘리죠. 그러시죠. 뭐 여린 부분도 있고 뭐 그래서 뭐 좀 폄훼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별로 제대로, 그러니까 제대로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네. 누구에게라도 혜택이 좀 돌아간다고 하면 기본소득까지 나가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던 분들이 50%에게는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안심소득을 내놓는다고 하면 좀 시범사업을 좀 잘 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아니 저거라도 좀 저 시민문양소 예, 그러니까 그거나 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안심소득을 얘기하고 있냐고요. 연초에 또 철거하겠다고 또 고지를 했죠. 네, 시민 뭐 유가족들이 또 그거를 막기 위한 기자회견을 또 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게 참 모순이에요. 오세훈 시장이 맞습니다. 약자를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하면서 가장 약자의 눈물을 또 외면하고 이번 안심소득도 그렇습니다. 안심소득이 최근에도 뭐 이 안심소득을 설계한 뭐 박기성 교수의 뭐 발표라든가 이런 걸 근거로 오세훈 시장이 계속 안심소득이 뭐 불평등의 뭐 완화나 전반적으로 기본소득보다 낫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저 역시 이제 이게 정책적으로 제대로 토론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기존 복지 예산을 안심소득으로 대체하면 이런 전제가 이제 있는 겁니다. 즉 기존 복지 예산을 늘리지 않고 그 안에서 복지 구조 조정을 하겠다. 네. 복지 확대가 아니다. 근데 기본소득은 뭡니까? 기본소득은 이 부의 좀 급진적인 재분배로 복지의 전반적인 이 바닥을 높이자고 하는 것이죠. 또 기본소득은 모두가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뭐 증세를 포함한 이런 재원 마련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기본사회라는 또 구상 또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만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나 또 저와 함께 안심소득보다 이 기본소득이 더 나은 점들을 또 정책적으로 홍보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2월은 이제 특검을 관철시킬 거냐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아니면 그냥 뭐 조선일보나 조중동서 얘기하는 대로 정의당이 특검을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될 것이냐. 뭐. 하여튼 그게 중요한 달이 될 것 그렇죠. 같네요. 예, 그걸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가. 그건 이제 민주당 박홍구 원내대표의 정치적이라 판단도 좀 드네요. 저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 그리고 정의당에서도 좀 정의롭게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 주셨습니다. 아는 분들 없으실 맞습니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과거에 친구들 많을 것 같은데. 예. 좀 안타까워요. 지금 상황이. 근데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 또 정치력을 발휘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최근에 이상민 장관 탄핵 가결을 하면서 지금 민주당이 또 상승세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의 마음이 떠난 정의당이, 부분을 좀 돌려놨어요. 정의당 같이 동의해 했죠. 동의해 준 거죠. 그럼요. 같이 했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2월에는 저는 기필코 쌍특검 통과돼야 된다고 보고 예,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제가 보면 기본소득당에 설득하면 될 것 같아요. 용혜인 대표가 만나서 아니, 협박은 아닌데 기본소득당의 자리를 뺏길 수 있습니다. 그 정의당의 그 자리를 그러니까 참 이번에 잘 하셔야 됩니다. 좋은 선택 하셔야 됩니다.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기본소득당은 뭐 다른 소수 정당도 있지만 네. 국민의힘을 설득하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민주당도 잘못하면 항상 쓴소리하고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아, 지금 하나 남은 당이 있잖아요. 시대전환당. 거기는 어떻게 돼?
거기는 뭐 국민의힘 이중대 그래. 아니고 뭐 저 한 오중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거기는 얘기가 안 됩니다. 네. 조정훈 의원께서 매우 합리적인 측면이 있으신데 좀 네. 너무 국회의원이 아니라 좀 논평가 같은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본인이 법사위 또 위원으로서 또 이러한 중차대한 정치 사안에서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모두를 이렇게 좀 나무라는 어떤 그런 왜 그래요? 스탠스를 원래 학교 선생님 하셨나요 전에? 아 그렇진 않으시죠. 네. 아니 어느 순간 이상하게 변한 것 같아요. 갑자기 현재의 일...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법사위 가다니 변했나? 대표님도. 친하진 않지만. 네, 잘 알죠. 뭐 좋으신 분입니다. 아, 그럼 잘 좀 설득 좀 해보세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이건 정당과 정파의 문제가 아니,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지만 정파나 정당이라든가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장동 특검이라든가 김건희 특검은 엄청난 사안인데. 뭐, 비단 뭐 조정훈 의원뿐 아니라 이 사안에 좀 망설이고 계시는 뭐 의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사법 권력의 어떤 신뢰를 바로 세우고 주권 재미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어느 한 뭐 정파의 이익을 좀 넘어서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거기 가장 있습니다. 큰 문제는 국민의 힘이죠. 국민의 그렇지. 힘이 곽상도 50억에 대해서도 한마디 논평이 없지 않습니까? 아유, 정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우 제게 없어 이미 거기는 기대를 안 해. 그러니까 상식이 안 통하잖아. 또 전당대회 봐봐. 이게 상식이야? 야, 아직 저는 누가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때요? 김기현 때요? 그러게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결선 투표제를 만들어 놔가지고 본인들도 지금 헷갈릴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천하람이 갑자기 등장을 하질 않나. 그래서 저는 뭐 김기현이 대표가 되지 않으면 또 한바탕 난리가 날 당이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그 여권 정치권에서는 그런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는데 김기현이 되면 중간에 또 날릴 거야. 날려서 공천 시대에서. 불안하잖아요. 하면 안 되는 그냥 탄핵이라는 말을. 다 꽂아버린다니까. 다 쫙 다. 비대위로 가는 거야? 비대위로 가서 물갈이 쫙 한다는 거지. 야, 말이 안 됩니다 진짜. 그래서 풍이 참 희한해 하여튼 저기는. 근데 뭐. 국민들. 우리 진보층 문제가 요새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은 약간 상승세에 있고요. 네. 민주당이나 야당들은 이제 뭐 여론조사에서 좀 예. 밀려나가고 있는데 네. 이게 국민의힘이 너무 잘못하는데 그냥 의례 저런 당이니까 하고 비판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맞죠. 오히려 민주당은 뭘 잘못하면 계속 지적받고 질타를 받고 비난을 받다 보니까 지지율이 이렇게 약간 변동을 뭐 입고 이렇게 하는데 국민의힘은 뭐 더 상승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지지율이 상승합니다. 결집 효과도 있고 그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 때문이겠죠. 그게 언론 역할이에요. 그러니까요. 그쵸? 언론에서 마치 뭐 엄청난 흥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죠. 이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을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언론에서 제대로 비판하는 정당이 아니 언론이 큰 가다가 뭐냥 툭툭 던질 뿐이지. 그냥 국민들은 그냥 세뇌 당하는 거지. 아, 오 재미있네. 야 김기현이 돼 안철수. 나만 해도 그렇잖아 벌써. 김기현이 될 거야 안철수 될 거야. 막장 드라마에 막장 드라마 욕하면서 보는 건데 이 국민들에게 정치는 다른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민주당의 역할 또 기본소득당의 또 역할이죠. 국민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더 나은 것으로 바꿀 수 있는가 그에 대한 대안 또 함께 우리가 얘기를 하고 설득하면서 이런 사안에 또 싸워야 되겠죠. 오준호 대표님 총선 준비하십니까? 아 그럼요. 지역 정하신 거예요? 인천으로 아니요. 아니, 궁금해서 인천, 갑자기. 인천 거기 간다는 얘기 했던데. 우리 지역 오시나요? 이거 끝나고. 기본소득당에서도 좀 많은 후보군을 배출해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만일에 소선거구제라고 해도 인기가 많아졌죠. 연동형 비례제가 돼야 됐고. 네. 하여튼 간에 뭐 규정한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2월은 하여튼 쌍특검, 또 이재명 체포 동의안 뭐 이런 부분들이 격랑할 것 같은데요. 정치가 빨리 2월 지나서 제대로 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 주시느라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도 내일은 우리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가 나오셔갖고요.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판결문. 그를 심층 분석할 생각입니다. 이진동 대표는 그동안에 오랫동안 이 김건희 관련해서 추적을 해왔던 기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분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내일은 그리고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이 투표하는 날입니다. 뭔 투표하냐면요. 저희 상을 드립니다. 네 명의 후보에 대해서 어느 상을 줄 건지를 투표하는 날이니까 내일 기대하시고 8시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내일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뀌었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하십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